후아. 안녕하세요. 아야이. 아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벌써 이렇게 갔다 온 날이 왔군요. 어떠셨어요 거기 있는 동안? 오늘은 네. 뭐 이제 이해 못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전 개인적으로 재밌게 지내다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공군 가셨다면서요? 네 공군. 그걸 뭐 하고 오셨어요? 어 화학병 했는데 화성방병 했는데 네. 그 뭐 옷 입고 뭐 그러니까 보호衣 같은 거 입고 뭐 행정병 주로 했었어가지고 네. 간부님들 이제 입 맞추면서 네. 이제 아 거의 메타 슬로그도 보여주고 그랬나요 혹시? 하고 싶었는데 아, 네. 아, 게임이 안 돼가지고 아, 아쉽네요. 네 메타 슬로그 잘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나한테 재밌다 하면 뭐 뭐해? 난 면제인데 난 갈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잠부사 되면 메타 슬로그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어가지고 아니에요? 네 간부님들이 한 40대 50대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잘 아시진 않아요. 그래도 4, 50대 분이면 옛날 메타 슬로그 완전 초반때는 좀 알만하지 않나요? 예, 알긴 하는데 네. 이제 알기만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거는 잘 모르니까 그냥 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키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아는 경우가 아는 있고.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건 없었는데 그 이제 없었군요. 쫀득이 네. 고인물 초빙석 나갔다 이 얘기는 하니까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쫀득이는 아는 사람 에, 있고 에, 그거 나갔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아 거기 나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선임 어 그 사람이 내 병석 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 좀 쫀득이 쪽에서 그래 제 쪽에 나왔었으면 훨씬 더 알아. 요즘 이제 뭐 이제 뭐 게임은 네. 프린 채널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꾸준히 어서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메탈 슬러그 1부터 몇 가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1부터 5까지 하고 거기에 네. 추가로 X까지 와 그러면 그게... 1, 2, 3, 4, 5, X 6개를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6개를 하는데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50분가량 걸립니다. 제일 빠르게 하면 1시간 45분까지도 끊을 수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와, 같고 1시간 50분 안에 6편을 예. 남들은 하나 깨는데도 1시간 50분이 이야, 넘는데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희룡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희룡님 어서오세요 구독 고맙습니다. 아 이게 또 그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그 고인물 초빙석 할 때마다 또 다른 고인물 분들도 예. 오시고 또 했던 분들도 오시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6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어,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 저도 뭐 옛날 메탈 슬러그 좀 동네 문방구 오락실에서 아. 몇 번 해봤거든요 이제. 네. 하지만 그거랑 차원이 다를 겁니다. 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분은 오늘 저의 방송의 예, 구세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카페에서도 글을 안 썼는데 어떤가요?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한 판당 몇 코인 예상하냐고 물어보네요. 근데 막 항상... 스피드런 하다 보면 일부러 죽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일부러 죽는 것도 있어서 네. 사실 아 근데 지금 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오긴 했는데 지금 빌드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제가 그 휴가 한 두 달 정도 나왔는데 네. 두 달 동안 빌드를 열심히 개발하고 연습을 했는데 네. 두 달 만에 익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아, 좀 어려운 빌드였나 봐요. 네, 좀 지금 바뀐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 아, 지금 한번 그 손풀기로 한번 잠시 저 이거 먹는 동안 손 좀 예,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할게요. 6이랑 7은 스피드로 하는 분들이 안 하는데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아, 그게 네. 이제 시스템이 아무래도 달라져 가지고 아. 그 1부터 5까지는 사실 그 네. 모든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무기 그 1부터 5까지랑 6, 7의 더블 X를 약간 나눕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걔네가 이제 좀 시스템이 많이 달라가지고 무기 체인징 하는 것도 있고 무기를 이제 저장해서 보스한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마다 특성이 나눠진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아 거기부터 차이가, 캐릭터의 특성이 생겨 그렇군요. 예 차이가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거기부터 이제 사람이 좀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리즈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6, 7 더블 X는 좀 잘 안 하시는 편이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진 않는데 7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로밖에 못하니까 제한도 없고 어, 7은 별로 할 생각이 없긴 한데 6은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나중에 기록 갱신 또 하려고 생각은 생각 중이긴 합니다. 6에도 기록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석희 모습 갖고 계신? 6도 있긴 해요. 좀 옆으로 오셔도 돼요. 예. 편하게 하시라. 정도 키게 하겠다. 6도 오, 지금도 큰 것 같은데 뭔가 이 게임이 좀 그 소리가 좀 많이 큽니다. 많이 줄여야 돼요. 아니 사탕님 아이고 아이고 10만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희 또 밥을 따로 다 먹고 왔는데 10만원 고맙습니다. 오늘 딱 그 틀기로 하실거죠? 네. 자 톰풀기 이제 동안 세팅 좀 하고 솔기라서 여러분 거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보고 싶을 때까지 못 가요. 남자가 죽는 게 프레임이 한 몇 프레임인가 더 빨라서 보통 남자 피해로 시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짜 제대로 수련 하려면 오늘은 여러분들 보고 싶은 역할을 해드릴게요. 겜소리랑 목소리는 괜찮은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원성으로 클리어가 불가능하진 않죠. 하지만 느리죠. 안 하죠. 캠프리 조금 더 줄여달라고 하네요. 나 아 어떤가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괜찮으면 다행이고. 아 오케이 아 이게 안 되네. 여러분 오늘 채팅 이만큼 키워줄 거니까 채팅 많이 치세요 여러분들. 한 1, 2분만 더 해보고 이제 처음부터 멘트 다시 들어가죠. 예. 어때요?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전화할 때 키보드가 네. 달라져가지고 잘 못했었는데 조금 더 뭐 불편한 자세 이런 거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이럴 때 일부러 죽는 거예요? 아, 방금 거는 잘못 죽었어. 아. 칼 캔슬도 적당히 잘 되는 거. 얘들아 게임 소리 괜찮지? 이제라 한다 나. 템포를 하나. 1부터 하실 거죠? 네. 지 메탈이 M2. A가 아니군요. 예. 이미 M E T A L
SLUC 아, 그 띄어쓰기 하시고 잘 가져가고 네. 네 그럼 듭니다. 그 얘들아 그 영어가 중요한가? 난 아직도 트위치에 이 카테고리 문화 전 안 좋다 생각해요 이거. 언제까 한글로 쳐도 나와야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제. 아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대요? 그건 저희 나 전 소개팅 안 해요. 코리아 시. 7등급은 제가 영어 제일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안 되지? 오케이. 아, 이거 어디 놔두는 게 제일 이쁠까? 애매한, 애매하네. 이건 다 투수들 때문이에요. 투수들이 채팅을. 예. 그냥 뭐 많이 치면은 어 1분에 그냥 어 1초에 막 하나씩 쳐줬으면 채팅창 그냥 쭉 늘리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이 채팅 파락이 잘 안 나오네. 파락을 그냥 펼치니까 이제 저렇게 조그맣게 놔두는 거잖아요. 저 정도가 좀 적당하니까. 예. 오호 후대 린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네. 다시 해볼까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원 한번 틀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캠으로 가도 얘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네. 오케이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의 고인물 초빙서. 예, 저 고인물 초빙석 분 중에 또 레전드 분이 오셨습니다. 예. 아, 이게 수입 맞잖아요. 예, 맞긴 한데. 예. 아, 역시. 겸손 딸 필요 없다. 아니, 아, 이게. 옛날에 많이 겸손했는데, 네. 요즘은 겸손을 좀 뺐습니다. 아, 이게 군대 갔다 오니까. 예, 맞아요. 와, 확실히 이게 또 패기를 갖고 오셨군요. 군대 갔다 오니까 네. 그 뻔뻔해지는 법을 배워가지고. 아, 뻔뻔해지는 법을 배웠군요. 아니, 근데 세계 1위 좀 뻔뻔해도 돼요. 아, 저도 그렇긴 합니다. 네. 아니,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막 아니 좀 겸손해져라. 그런데 네. 세계 1위가 겸손해서 뭐합니까? 뭐하라 뭐 그냥 어,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반대로? 그래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탈 슬로그 지금 자신 기록들 혹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메탈 기록이 이제 네. 아 참고로 그저께 또 갱신 하나 되긴 했는데 네. 그 메탈 슬로그 1부터 1부터 5까지 일단은 그 다 세계 1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메탈 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팀판이랑 이제 에뮬판이랑 조금 다른데 네. 약간 렉 같은 것도 걸려 그런 거 좀 있어서 네.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 X랑 1이랑은 좀 뺏겼고 그 좀 네. 빈지터리를 당했고 아 빈지터리 당했군요. 네, 나머지 그 뺏겼지만 2등이고요. 네. 나머지 다 1등입니다. 아~ 스팀판, 에뮬판 포함해서 레벨 4 전부 다 1등입니다. 아 스팀은 싹 다 1등이잖아요. 네 맞아요. 에뮬판은 뺏긴 거군요. 예 에뮬판을 뺏겼어요. 아 원래는 스팀과 에뮬이 둘 다 1등이었는데 네 둘 다 1등이었는데 둘. 에뮬판을 군대 간 사이에 잠시 빈집터리를 당한 예, 상태고요. 예. 네. 와 근데 진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네, 메탈 슬러그 같은 경우는 엄청 유명한 게임이잖아 또. 그쵸, 근데 거기에 1위를 찍는다는 거는 진짜 웬만한 실력 갖고는 안 된다. 좀 예. 오래 했습니다. 네. 7년가량 이 게임만 했기 때문에 와. 근데 군대 간 그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빈집을 털어도 2등밖에 안 떨어질 정도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어 또 1부터 X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죠? 1부터 그 오늘 다 1, 해서 1, 2, 3, 4, 5, X 다 해서 1시간 50분이 안 걸릴 겁니다. 와 1시간 50분이 안 걸린다. 예 보통 하나 깨는데 평균적으로 처음 하는 사람이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또 시리즈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평균적으로 이제 뭐 2나 X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분 정도 걸리고 나 3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일반인들이? 예 일반인들이. 아 처음에도 1시간밖에 안 걸리긴 해요? 웬만하면 그런 거 같던데 제가 아, 그래요? 대충 봤을 때는 오 제가 그랬나 저 어렸을 때 했을 때 1시간 넘게 걸렸던 거 같은데 시리즈 뗄 때마다 저 일반인 아닌 사람이 좀 많은 거 같긴 한데 네. 아 그럼 1시간인 걸로 네. 오케이 일단 뭐 방금 자연스럽게 조금 기만을 조금 하셨네요. 아, 사실 네. 그 일반인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 몰라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메탈 슬러그 1부터 X까지 총 보여줄 거고요. 네. 이제 한 편에 쭉 넣으면
힘드니까 보기 힘드니까 예. 1, 2, 3, 4, 5, X 다 따로따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여러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한번 바로 보여주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보여주기 전에 설명이나 자신 소개 일단 한번 부탁드릴게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은 네. 이제 7년 동안 메탈 슬러그만 하고 있는 다른 게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메탈 슬러그 구인물 석키모스라고 합니다. 아니, 또 메탈 슬러그네요. 네, 보니까 네. 오늘 이 옷이 네. 미국 갔다 온 옷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그 GDQ라고 네. 혹시 아시는 그 미국 자선 스피드런 자선 행사인데 제가 거기 갔다 오셨군요. 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옷 입고 갔다 왔어요. 네. 이 옷 입고 찍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고 또 석키모스 네. 방송도 이렇게 네. 하시고 네, 요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까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일단은 취미로 하려고요. 아, 당장 유튜브도 올리고 네, 있잖아요. 올리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보도 한번 방송 네. 방송 이제 아직 이게 그저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쵸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네. 그저께부터 시작했는데 약간 랜덤으로 방송을 키긴 할 건데 뭐 가끔씩 이렇게 오시면은 제 메탈 슬러그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죽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메탈 슬러그 말고도 잘하시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소닉이랑 네. 롱맨이랑 네. 같이 또 하고 있어요. 아, 옛날에 지금 그때 1위분으로 나왔던 이희룡님도 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배운 분이죠. 예, 네. 저한테 배우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또 스피드런 중에 되게 또 깊게 딥하게 네. 하시는 분이잖아요. 석키모스님이 예. 천진호군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넓고 깊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저는 좁고 더 깊게 하는 더 깊게 하시는 분. 저는 대신 저는 얕지만 정말 넓게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 그쵸.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쨌든 바로 메탈 슬러그 궁금하시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타이머는 뭐 틀어 달라고 하면 제가 틀겠습니다. 이거는 뭐 인게임 타이밍으로 아니요. 따로 이거는 네. 저희가 따로 측정을 해야 돼 가지고. 네. 틀까? 네, 타이머 좀 트는 게 네, 트라우 네. 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뭐 스피드런답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머 어디 있나요, 근데? 타이머 제가 여기 해놨어요. 틀어달라면 제가 틀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캐릭터 착지하는 순간에 네.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착지하자마자 한번 돌리는 예, 거죠? 그럼,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잉. 네. 자릴. 아, 지금! 메탈 슬러그 1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캐릭터를 선정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1P는 마르코, 2P는 타마 이렇게 고정이 돼서 아, 고정이군요. 네, 맞아요. 근데 남캐가 좋다면서요? 얘는 이제 남캐 여기에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네. 예, 없습니다. 아, 다른 곳에서군요? 네, 메탈 2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캐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네. 아니 폭탄 먹고 폭탄 2개 던져주고 폭탄 4개 던져주고 가다가 폭탄 하나 더 던져주고 와. 그래서 일단 딱 먹어주시고 점프 점프 탱크 밟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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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쏘다가 나머지 폭탄으로 마무리해주시면은 바로 끝납니다. 와 이게 정확히 계산이 돼있네요. 계산이 체력이 딱 220이거든요 폭탄이 10이고 그 네. 이제 총으로 좀 한 10 정도 쏘준 다음에 나머지 폭탄 21개 들고서 딱 한 대로 끝납니다. 아 네. 총으로 10을 딱 깎고 폭탄으로 210을 깎은 거군요. 네, 맞아요. 총피가 220이니까. 네. 와. 네, 쏴주시고, 위에 쏘고, 지금 여기 풀샷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먹고요. 왜냐면 풀샷이 좀 쏘는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총으로 쏴주고, 쏴주고, 가시면 되고요. 와. 투 점프. 이거 8분은 넘죠? 네, 그럼요. 아, 다행이네요. 네, 8분 안 넘으면 유튜브에 안 올라가잖아요. 광고를 못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히도 10분 조금 넘어갑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지워드릴게요. 제가 처음 등장할 때는 좀 그 무적 시간이 있어서 아, 일부러 안 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살짝 기다렸다가 네. 맞으시면 되고요. 가다가 위로 두 발 미리 쏴주시면은 맞아야 되는데 한 발 안 맞았어요. 그러면 폭탄으로 저 발을 미리 하시면 되고요. 갈질 샷건 왼쪽 샷건 폭탄 두 개. 와 아니 무슨 공식 마냥 외우셨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네.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도 처음에는 무적이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됩니다. 딱 그래서 폭탄을 6개 던지면 쿠셔지네요. 폭탄 6개랑 샷건 3발 아~ 그러면은 딱 끝납니다.
게임성이 살짝 큰 것 같다고 또 얘기가 또 나왔네. 아, 지금도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가 블럭을 잡고. 아니 적당한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다행인, 다행이네. 여기는 그냥 지금 들고 온 사건이랑 폭탄이랑 다 날리면 끝납니다. 들고 온 사건이랑 폭탄을 날리면 와. 잘 가. 이게 벌써 2탄 클리어. 말이 가리해야 더 빨리 쏴지냐고. 조금 더 빨리 쏴집니다. 아 조금 더 빨리 쏴지나요? 네, 와 조금 더 빨리 쏴요. 이게 이제 메탈 원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총 쏘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은 그 총 쏘는 모션이 캔슬됩니다. 아, 와 캔슬까지 이용해서? 다만 딜레이는 캔슬이 안 돼가지고 네.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긴 한데 이제 재밌잖아요 마리가리하면. 그쵸, 안 심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슬로 네. 스피드런 하시다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매우 심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죽을 거예요. 지금 딱 점프하고 한 번 더 점프해서 자살하시면은 위에서 아, 위에서 다는구나. 네, 위에서 나옵니다. 가다가 다들 전대. 한 4개 딱 던져주시고 여기서 점프 가다가 여기서 와. 점프 다음에 또 점프 아 여기 점프 되게 지옥 구간인데 여기 점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점프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딱 넘어와줘요. 그럼 그동안 저희는 칼질로 쫙 와 피하면서 끝. 아 일부러 유도한 거군요 일로 오게. 네 맞습니다. 점프 뛰면은 얘가 일로 와요. 다음에 한 던져주고 하나 더 던져주고 뛰면서 스컷 먹어주면서 점프. 아 이러면은 이제 살짝 기다려야 됩니다. 원래 여기가 목들이 캔슬이 되는데 네. 방금 조금 잘못돼가지고 조금 실수해서 네. 그래서 다 잡아주시면 넘어가시고요. 10초 낭비했군요 이러면. 예 10초 좀 덜 낭비했어요. 아니 근데 예. 그 1의 품격인지 게임을 잘 안 보세요 보고 있는데 그냥 채팅창을 그냥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다 외우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어디서 뭐가 나올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봐도 돼요. 아 이거는 조금 실수했네. 에이 괜찮겠지? 그럼 폭탄 개수가 조금 부족하군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까 폭탄 3개 날려주시면 앞뒤는 지금 끝날 거고요. 밑에 있는 애 이제 집중 사격해서 지켜주시고 앞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에 얘가 또 증강할 때는 조금 무적이에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 기다리면서 폭탄을 날려주시면은 지금 살짝 모자라서 나머지 총으로 아까 먹었어야 되는 폭탄 개수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딱 부셔지는데 예, 안 되니까 총을 조금 예. 더 때린 거군요. 맞습니다. 와 에이블 보스 아 보스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보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에? 여러분 보스일 리가 나왔네? 없어요 여러분들. 나왔네? 에? 네, 게임 경력상 에? 얘가 보스일 수가 없어요. 폭탄 3개 폭탄 2개 칼질 가다가 그래서 아이고 총 한 방 쏴주고 폭탄 2개 날려주시고 와 아이고 점프 타이밍이 살짝 네. 어긋나가지고 죽었네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총 한 방 쏴주고 폭탄 하나 놔주고 그럼 앞에 있는 애들 좋아해요 불 타면서. 좋아하는 게 맞죠? 네 좋아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안 잡고 가도 되나 봐요. 네, 다 안 잡고 네. 가도 이제 1이 좀 이런 게 많이 좀 널널해서 네. 잘 안 잡고 가도 이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오. 한 두 개 더 던지고 사건 이제 강 메탈 1에서 제일 강한 총 사건을 딱 들고 앞으로 봐주시면 돼요. 아 메탈 사건이 제일 강하군요. 일단 메탈 1은 이게 제일 강합니다. 다른 시리즈는 한 개 빠른데. 와, 저 사이를 점프해서 와 피하면서 아이고 원래 이게 아니었거든요. 네. 어떻게 잡았나? 아 원래 위에 있는 애가 먼저 터져줬어야 했는데 네. 그 자 질계산을 살짝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터졌어요. 네. 터졌으면 됐죠. 아 뭐 깨면 됐죠. 네, 그쵸. 지금 이 채찍 때 너무 무서워서 지금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에이, 아유, 1초에 한 번씩 보시거든요. 저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로켓런 접어주고 점프. 네, 점프 타이밍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죽어요. 그냥 잡게 주시고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으니까 빨리. 네. 그래서 한방 말려주고 앞에 있는 것도 잡아주고 그 칼질 하는 애가 좀 위험합니다. 저거 주시면 아 좀 천천히 피해주고 그래서 이거 한 마리 더 잡아주고 일부러 안 타는군요 저거. 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가만히 서주셔서 폭탄이랑 로켓런처 날려주시면 얘가 바로 올라가요.
그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폭탄 날려주면은 밑에 있는 거 터져주고요. 이제 여기 밑에서 농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조금 또 무적이에요. 메탈이 이제 약간 네. 무적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많아서 아, 얘 열심히 싸봤자 의미가 없군요 지금. 예, 지금 어차피 HP가 안 달기 때문에 네. 30에서 쏜 거군요 근데. 예, 이제 끝났는데. 아, 이제 되기 때문에 네. 스피드런은 저희는 이제 그 아무리 코인을 많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쵸? 저는 이번 건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네. 원래 스피드런이라는 거는 빨리 깨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일부러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죽을 거예요. 두 번 정도 구해주고 여기 기다렸다가 뒤로 빠지면서 칼트라면 원래 다 잡아줬어야 됐는데 오케이 됐다 이러면은 화면이 바로 넘어가집니다. 아까 첫 번에도 한 방에 다 잡으면 넘어가지는군요. 예 맞아요. 이게 약간, 네. 원래는 이제 저 위에서 코코처럼 내려온 애들 다 잡아야 되는데 네. 그 게임 시스템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 그냥 화면에 적이 없는 걸로 없으면 화면을 넘어가게 인식이 넘어가지게 인식되어 있군요. 네. 그다음에 하나 둘 세 방 안폭탄 잘 패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와 로데스 종목도 하신 적 있나요? 로데스 종목은 사실 따로 없어요. 아 없군요. 네 없는데 네.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아 그쵸. 옛날에 로데스로 플레이 꽤 많이 했습니다. 아~ 그 이제 메탈 슬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스피드런계에서는 약간 버그가 약간 그런 존재잖아요. 네. 약간 쓰면은 그 되게 막 욕먹고 그런 존재잖아요. 네. 그 메탈 슬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코인을 쓰면은 사람들이 약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약간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옛날에는 로데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인 쓰는 거 쓰건 안 쓰건 악플 다는 거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 상대하면 너무 귀찮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근데 저희 한국만 그렇습니다 거의. 네, 제가 좀 여러 곳 봤는데 이런 걸로 막 스피드로 하는데 코인 썼다고 뭐라 하는 사람. 저 한국만 그렇습니다 이게. 아,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스피드로는. 그렇죠. 여기서 일부러 죽습니다. 폭탄 리필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죽어서 폭탄을 리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폭탄도 나중에 같이 먹나요? 예 나중에 한꺼번에 또 빨아먹어요. 여기서 대기좀 하고 있다가 위에 오토바이만 재워주시고 여기 좀 안 맞아요. 오 쟤 뭐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데요 저 친구?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친구 방향감각 추철해가지고 안 죽어요.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폭탄 10개 다 날려주세요. 아! 폭탄이 안 맞았어요. 원래 효과 터졌었네? 네. 하나 더. 하나 더?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았네. 어라 두 개나 안 맞았네? 원래 이런 일 별로 없으시죠? 아... 이거는 네. 연습 부족이에요. 아 연습 부족인가요? 네. 아, 좀 연설 많이 했어야 되는데. 되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편입니다. 엄격한 편이에요. 원래 이게 약간 초빙속 오시면 원래 보통 본인의 실력이 한 40, 30% 정도는 깎이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아무래도 떨리니까. 네. 아 지금 좀 떨리긴 하는데 환경 달라진 것도 있고 이걸 이제 본인의 연습 부족이다. 와 이래야 1을 찍는 건가요? 그쵸 1이 괜히 찍는 건 아무나 찍는 거 아닌가 이거. 그쵸 오케이 끝났다. 와 11분 2초 클리어. 아 끝인가요? 예 끝입니다. 11분 2초? 제가 5초 늦게 눌렀어요. 아 이거 왜 끝인지 몰랐어요. 네 11분 2초 원래는 몇 초 나오나요? 아 제가 제일 빨리 깬 게 10분 22초입니다. 와 10분 22초? 네. 에뮬판으로 10분 22초, 스팀판으로 10분 12초. 아 스팀판으로 10분 12초? 네. 거의 한 1분 조금 네, 조금 네. 1분 별 걸리긴 조금... 했네요. 그쵸. 와 근데 엄청 빠르다. 보통 근데 이 정도 걸려요 메탈이는. 어쨌든 여러분 메탈 슬러그 1 스피드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메탈 슬러그 2에서 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유바, 여기서 원은 중요하다고 하죠. 유바 2 갑시다. 오케이. 스피드하게. 저희 오늘 유튜브 공장이에요. 스피드하게. 엑스도 해줍니다 오늘. 자 바로 2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바로 2. 아 2는 여러분 캐릭터 뭘로 보시고 싶으신가요? 오케이 여러분 2에서 왔습니다. 저희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데 2입니다. 오늘 동물 초빙서 메탈 슬러그 2 입니다. 저번에 먼 영상 보고 오신 분들 있었겠지만 이번에 2 스피드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채팅창에 지금 저희가 분모 에리 무슨 캐릭터를 할지 고르고 있는데 네. 에리가 맞네요. 에리로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근데 스피드런에서는 남캐가 조금 더 유리하나요? 네, 원래 남캐가 조금 더 네. 유리합니다. 그 나중에 미션 5 가면 제가 또 설명 한 번 더 해줄 건데 네. 레버 돌리는 게 남캐가 조금 더 빠르요. 최근에 아 이거 캐릭터 그런 것도 있군요. 캐릭터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죽은 빌드를 또 사용을 하잖아요. 네. 죽은 빌드를 쓸 때 그 역캐의 모션을 좀 더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 역캐를 좀 신경 써서 만들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한 좀 더 늦게 죽는군요. 맞습니다. 네. 0.1초 정도 늦게 죽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0.1초가 늦어요. 그래서 남캐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 프레임 차이네요 거의. 그쵸. 그거 줄이려고 네 그거 줄이려고 남캐를 씁니다. 가끔 기록 찍다가 이제 그 16분 나오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15분 59초로 할 수 있었는데 아 그쵸 16분이 나오는데 화가 나잖아요. 역시 잘못이네요. 그런 느낌. 그래서 남캐를 해요. 오케이. 악화 필요 없습니다. 다 쓰면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날개가 약점이에요 이 친구는. 날개 약점. 이 친구는 날개에다가 폭탄을 날려주면은 폭탄이 원래 데미지가 아까 10이라고 그랬는데 데미지가 20씩 들어갑니다. 이제 2페이지인가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1패가요? 끝났습니다. 미션 1이 끝났어요. 오. 괜찮아요. 정신. 그럴 수 있죠. 예, 보스. 네. 아예 보스 맞아요, 여러분. 보스를 보스 취급해 주십시오. 메타 슬로그 2 같은 경우도 또 되게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거 그쵸? 해봤거든요. 다. 그쵸. 네. 네. 보통 2랑 이제 X랑 물어보면 X를 하신 분이 좀 더 많아요. 왜냐면은 2가 이제 약간 안 좋았던 평가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네. 얘가 이제 구형 그 오락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네. 조금 렉이 심하게 걸리게 돼가지고 난 왜 했지? 어쨌든 간에 이제 에뮬로 하면은 그런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스팀판도 좀 많이 고치고 나와서 이제 스팀판은 또 최고 기록이 15분입니다. 15분? 네. 몇 초죠? 15분? 15분은 55초. 55초. 네. 에밀판은 15분 38초. 15분 55초면 아 38초. 에밀판 더 빠르네요. 두 네. 아 점프. 수랑 엑스랑 다른 게 이제 네. 그 좀 나오는 총도 다르고 그다음에 배경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혹시 멋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가면서. 여기서 점프 해주시고 여기서 점프, 피하고 점프 여기서 포로 왼쪽 다리에서 점프 그러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원래 못 넘어가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원래 넘어가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점프 계속 하면 가다가 여기서 플레이샷 한 발 여기서 점프 여기 칼질러 하면 첫발 안 먹습니다. 그다음에 풀샷 오른쪽 왼쪽 아래 하면은 와 무슨 공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자에 붙으면은 더 빠르게 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아 상자에 붙으면 빠른 게 있군요. 네 상자에 붙으면 왠지 모르겠지만 착지를 좀 더 일찍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잡으면은 가끔 얘가 딱 이게 딱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잡으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잡으면서 올라가면 얘가 죽는 모션이 좀 캔슬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얘 죽는 모션을 캔슬하기 위해서 예, 그래. 바로 됐네요. 예 맞습니다. 와 버그를 쓰면은 이제 느리군요. 예, 저 애니메이션 스킬 찬스를 못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버그를 쓰면 쉽지만 예, 느리기 쉬운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발제 네 됐어요. 원래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계속 탈질 일단 두 개 가다가 점프 탈질 탄 먹고 점프해서 총 하면은 위에 있는 거 잡았고요. 칼질 아래로 총 밑에 있는 거 칼질로 해서 보여주시고 나 요 위에 있는 거 좀 무서우니까 그래서 넘어가 주시고요. 와 어이구 실수가 좀 많네. 제가 뭐 채팅창을 보지 마세요. 채팅창 보시다 실수가 좀 분명히 봤거든요. 아 들켰다. 채팅창을 안 보면 게임 못하는 버릇이 있고. 아 그래요? 네. 가다가 살짝 뒤로 돌아서 1점프 하면서 아 보여주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뿌리게 해주시면 다 잡히고요. 그 다음에 폭탄 4개씩 던져주고 왼쪽 던져주고 와 깔끔하다. 가면 되고요. 탈질
아래 롯브리기 한번 잡아가 손다고 적승. 앞에 있는 몹 두 마리는 그냥 스킵하고 네 넘어가 주시고요. 아래 있는 거 잡고 아래 내려 폭탄 인간 상태로 먹어주시면 되고요. 뒤로 왔다가 앞으로 막아고 그 다음 여기서 폭탄 하나 맞춰주시면 화면 뚫립니다. 아 이렇게 화면 뚫리는 거군요. 네. 그럼 금방 넘어갈 수 있네요. 와 맞습니다. 네, 미사일 7방 아까 좀 일찍 나 너무 일찍 날려가지고 한 발 못 쳐서 한 발 더 날려주고 한 발은 네 개 이렇게 다 날려주시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와 얘 원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못 했어요. 에이 저희는 그런 패턴 유도 안 합니다. 와 자폭댐까지 깔끔하게. 와 거의 롤에서 챌린저급 미드라이너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롤 잘 못하긴 하는데 거의 챌린저급 들계산. 그래서 구해주시면서 폭탄 폭탄 하나 더 먹었고요. 저 지금 가차였는데 아까 네. 그 원래 블랙 말고 폭탄 하나 더 줄 수가 있는데 네. 안 나왔네요. 안 나왔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다른 방법 쓰면 됩니다. 그래서 10발 그 다음에 하나 날려주시고 20발 와... 그 다음에 일부러 돼지를 대세요. 그리고 폭탄 2개도 던져주시고 나머지 다 쏴주시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일부러 자살 하세요. 아 일부러 자살하고 나머지 총으로 쏴주시면 됩니다. 와 이게 지금 요 빌드가 이제 국내가 이제 3개 쓰는 사람이 저 혼자인데 이제 저는 슬럭을 안 들고 갑니다. 그래서 슬럭을 안 들고 가면 얘가 폭탄 하나 더 줘요. 원래 암호피어스 슬럭을 들고 가면은 암호피어스를 주는데 저렇게 폭탄을 챙겨가시면 돼요. 아~ 그래서 앞으로 붙어서 두 마리 한꺼번에 잡고 점프 넘어가다가 폭탄 하나 던져주고 폭탄 하나 던져주고 바로 터져주죠. 밑으로 쏴서 얘 잡고 여기 오시면 되고요. 와 이게 일부러 수력을 안 먹고 폭탄을 먹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보스전 때문에 그런가요? 예 보스전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게 좀 더 빨라요. 보스전 때문이라고 보스전에서 안 죽고 싶으면은 슬러그를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빠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슬러그를 안 들고 일부러 한번 죽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폭탄 이렇게 던지면 끝납니다. 와 정확한 들계산 너무 완벽했어요. 아 진짜 소름 돋네 이거. 코인을 살포시 넣어주시고요. 나중에 쓸 거라서. 네. 다음에 여기는 점프 총알에서 받아보면은 저 밑에 있는 트럭 밑에 원래 모든 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밑에 그냥 잡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밑으로 총하고 점프 폭탄 먹고 위에 8발 다음에 자리 좀 잡고 폭탄 2개 8발 여기서 폭탄 하나 날렸으면 앞에 택시가 맞았어야 했는데 안 맞았어요. 아깝다. 다음 폭탄 3개 점프 폭탄 3개 이렇게 하시면 그 구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 거기군요. 아, 그리고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 네,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 한 3개 왜 자꾸 한 발이 안 나갔습니까? 8발 칼질 다음에 한 2개 8발 레이저 쏘셔주시고요. 칼질 이게 또 얘도 처음에는 좀 무적이라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쓰면 됩니다. 오. 네. 다음에 여기서 여기 쏘시면은 포로가 폭탄을 줘요. 이거 먹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쏘시면은 레이저의 발수를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세심한 디테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앉았다 일어났다 쏴주시고요.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짤짤이들 나오면은 레이저 캔슬 해주시면서 쏴주시면은 레이저 마찬가지로 발수 좀 아낄 수가 있고요. 한 두 개 와 일부러 때려두고 애가 오면 잡는 네 한꺼번에 잡는 한꺼번에 잡는 디테일. 여기 이제 그 원래 뒤에서 왼쪽에서 탱크가 하나 더 나오는데 타이밍 맞게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스킵할 수 있군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메탈 쓰고 잘 알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팁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술인데 그게 타이밍이 여러분들 근데 외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딴 분들이 일 못하냐고요. 아 외우면 비슷하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탄 나머지 다 쏴주시고 그다음에 레이저 딱 먹으면서 전진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고인물분들이 항상 와서 구라쳐요. 아니 공부도 다 외우면 서울대 가요. 아니 뭐 고려대 가고 그래요. 이거 뭐 문제 다 외우면
방금 보셨는지 모르는데 네. 이제 그 여캐만으로 할 수 있는 그 레버 캔슬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아 방금 하다가 이렇게 한 게 그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저것밖에 안 돌리는데 열리나 싶거든요. 아 여기 처음 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저 어릴 때 할 때 너무 기괴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열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럴 거면은 레버를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끝까지 안 돌아가도 돌아가는 줄 알았으면은 아니 보통 저렇게 할 생 제작자도 몰랐지 않았어요? 가까 맞으시고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영어하는 법 쉬워요. 단어 다 외우는데요. 아 영어는 잘하려면 단어만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아니 좋긴 한데 단어만 다 외워도 어느 정도 해놓으면 되잖아요. 맞긴 하죠. 네. 슬러그 폭탄, 인간 상태 폭탄 다 날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캐논으로 마무리하시면은 슬슬 끝나기 텐데. 오케이. 와. 여기 진짜 어렵던데 나오자마자 보여드렸어. 아까부터 와 여기 진짜 헬 구간인데. 아 영어도 잘하시는군요. 영어는 적당히함. 어 나 이분이 적당히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좀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아 아깝다 죽었다. 아 일부러 죽은 게 아니군요. 네 저 저렇게 하면 이제 좀 빠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 왼쪽에 폭탄 하나 더 있는 구간 챙겨오고요. 아,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구간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 적당히 그냥 그 애들 목들이 좀 다른 곳에 나오기 유도를 한 다음에 오 말하느라 집중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네. 곱들이 그 다리 아래 구간에 나오기 그 생성을 시킨 다음에 그냥 화면 위로 넘어가시면 봐주시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아직 안 믿겠습니다. 폭탄 먹어주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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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흩뿌리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오 위험했다 무서워라. 와 벌써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24 24입니다 정확히 체력이. 주고 여기서 툭 하고 왼쪽에 딱 쏴주시면 넘어가시고요. 화면. 아 일부러 왼쪽 쏴서 이제 넘어간 거군요. 예. 다음에 여기 탱크 잡아주고 오늘 운이 좋네요. 저기서 왼쪽에서 방패병원 나오면 이제 방패병 무한 굴는데 오늘은 바로 나오셨네요. 그래도 폭탄 두 개 날려줘서 이게 메탈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폭탄 연기에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네. 10 정도 들어가는데 폭탄 1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거 폭탄이 안 나갔네. 그 폭탄 데미지를 같이 잘 맞춰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와리가리 해주시면은 여기 나오는 애들이 좀 스킵이 됩니다. 와리가리 칼질 폭탄 하나. 오늘따라 칼질이 안 나가지? 칼질이 폭탄이 안 나가지? 점프 점프 여기 폭탄 두 개 날려주시고 보안을 살짝 앞으로 가면서 보여주면은 코로가 오른쪽으로 템을 줄 수가 있는데 오늘 잘 안 됐네요. 칼질 칼질 폭탄 칼질 얘 잡아주고 이렇게 됐다. 와 하나 둘 셋 폭탄 하나 칼질 와 지금 여기에 선 딱 맞춰주시고 셋 넷 마블 셋 타임 맞게 칼질 해주시면은 팝콘 나오는 것까지 같이 칼질 해주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뭐 리듬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게임 리듬 게임. 또 와리가리 해주면서 그 스킵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리가리 해주시면서 애들 좀 스킵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폭탄 하나씩 이렇게 가시는 길에 들여 놓으면은 애들이 잘 좋아합니다. 잘 죽어요. 폭탄 한 폭탄 하나. 오케이. 와 진짜 지렸다. 여기 진짜 어려운데. 목마르다. 아, 저 처음에 여기 갑자기 외계인 나와서 뭐지 싶었었어요. 스토리가 이제 외계인이랑 손잡고 네. 그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가 이제 좀 세계에 뭔가 좀 안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면서 네. 반란을 일으켰는데 쿠데타를 네. 일으켜서 세계 정부를 거의 다 이뤄냈는데 네. 주인공이 그걸 막았어요. 그니까요. 그게 1편 내용이고요. 네. 막았더니 얘가 이제 아 우리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모든 건 요 우주 외계인 친구들이랑 손잡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게 2 내용이군요.
하지만 서키모스님 앞에서 막히죠. 하지만 그런 거는 제 앞에서 16분 만에 16분이면 우주인 이기거든요. 오케이 끝이에요? 이제 1페이지 끝났습니다. 아 이거 멈추라고 할지 말해주세요. 예 이거 요 다음 보스 끝나면은 멈추십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메탈2 같은 경우에는 메탈 슬러그 1에서는 풀샷이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메탈2에서는 상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42에요. 폭탄 4개 물량. 폭탄 4개 물량인데요? 샷건 2개 물량, 네. 폭탄 4개 물량. 그래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버스가 순삭합니다. 자리가 조금 안 좋은데 이게 어디보자.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얘는 죽었어요. 얘는 죽었어요가 뭔 말이지? 얘는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건가 이미? 네 이미 죽어 있다고 지금 끝났습니다. 와 15분 54초! 그래도 15분 안에 깼네요. 네 15분 54초 걸려서 깼습니다. 원래 1위 때가 15분 30... 36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예 네. 끝났습니다. 아 20초 조금 덜 걸리긴 했네요. 네. 와 그래도 와 어마무시하게 확실히 이게 엄청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도 저희 집이 낯선 환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몇 초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오늘 그 약간 포텐이 터졌습니다. 잘 때는 야 오마야 멋있네. 넌 이미 죽었다. 마지막에 그 풀샷으로 이렇게 보스를 잡는 빌드가 네. 세계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없습니다. 저게 엄청 어려운 많이 어려운 빌드인데 네. 이게 이제 천재노군이 제가 천재노군이 가르쳐 드렸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천재노군님도 저보단 좀 살짝 못 쓰시는 편이에요. 네 아우 역시 최적화가 덜 돼 있어 덜 돼 있어가지고 어 풀샷 빌드가 이렇게 어렵군요 되게. 네, 네. 한 번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와 천재노군님도 스피드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키로 보고 놀랐거든요. 세키로 엘든링도 최근에 아 예 엘든링도 보고 네 진짜 엘든링도 1위 찍으셔서 이번에 또 흑흑 기만자 저랑 현재정님도 와 어쨌든 여러분들 메탈스로그 2 스피드런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다음 3편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오케이, 바로 다음 작품. 다음으로. 유튜브 6개. 아, 그 다음을 네. 이제 X를 X, 먼저. 네, X 먼저 하죠. 네. X를 틀고 다시.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네. 아, 근데 왜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날 고인물 초빙서. 바로 메탈 슬러그. 지금 1과 2에서도 나왔죠? 네, X. 예, 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작품인가요? 얘는 왜 X를 달고 나왔는데? 아, 이게 이제 메탈2가 아까 그 메탈2가 지난번 영상에서 네. 이제 약간 타자가 있었다. 네. 그래서 맥이 많이 걸린다. 라고 네.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메탈 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점을 극복을 하고 좀 렉이 훨씬 덜 되면서 리메이크를 많이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메탈 전작이 없었던 새로운 무기들 같은 것도 생기고 네. 드롭샷, 그다음에 체이서, 뭐 슈퍼 그레네이드 그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 무기들을 이제 좀 더 강화를 시키는 내용 2인가요 그럼? 내용 2 그대로입니다. 아~ 리메이크작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똑같아요. 2 리메이크작이고 아 그럼 저 X 했나봐요. 아 예, 그,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마 보통 X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엑스는 얼마나 걸리나요? 엑스도 아까 2가 이제 전 영상에서 15분 54초가 걸렸는데 엑스도 네. 아마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운만 좋은 타면 아 오케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보스에서 좀 운빨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못 깨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좀 더 빨리 깰 수 있을 만한 무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 되면은 뭐 한 16분 한 30초? 40초? 가량 걸리지 않을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잘 될까? 될 거야. 자신을 믿으세요. 1인! 당신을 믿는 저를 믿으십시오. 오케이. 그럼 캐릭터 한번 다르게 가볼까요? 아까 요키 한번 보여줬으니까 뭐가 더 빠르나요? 제일 빠른 건 사실 요 캐릭터나 요 캐릭터 둘 중 하나인데 네. 이번에는 노란색 친구 갑시다. 네. 파마. 피오는 3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오는 산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3에서. 여기는 그냥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헬기가 나오는데
폭탄 3개로 날려주시면 되고요. 바바가 폭탄 2개 더 던져주시면은 앞에 있는 사르비아 해드릴 수 있고요. 폭탄 하나 더 들고 가주시고 바바가 로퍼로 보여주시면은 새로운 무기 에너미 체이저 등장합니다. 에너미 칫솔 이런 많이 부르는 무기인데 이제 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적을 따라가 공격을 해주죠. 이게 X가 맞네요.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공략이 좀 바뀌나요? 2랑 X랑 그러면? 많이 바뀝니다. 아, 많이 다르군요. 요 트럭도 이제 처음에는 좀 무적이라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폭탄 쏴주시면 끝나고요. 예, 아무래도 좀 구성이 좀 달라지고 뭐 맵 같은 거 변경은 없지만 적 배치가 좀 많이 달라서 아, 적 배치가 네. 와... 막 어디 보면은 미션 1만 그렇긴 한데 미션 1 보면은 이렇게 보스도 좀 달라지고 있대요. 네. 아. 원래 아까 전에 비행기가 나왔는데 네. 그냥 비행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바로 이 친구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친구 메탈 1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메탈 1에서 나온 친구 그대로.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말스 끝났어요. 끝났는데요?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 3도 원코인 할 수 있나요? 3 원코인이요? 네. 원코인은 어렵지 않은데 네. 이제 제가 수론을 같이 하면서 원코인 하려면 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뭘 달라는 거 아니고 3은 원코인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걸 안 되긴 안 돼요. 절대는 없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네. 쉬운 게임인데 얼마나 여러분 메탈 슬러그 어려운 게임 아닙니다. 원코인 하기에는 이건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수론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원코인 아닙니다. 원코인은 쉬워요 여러분. 아니 길을 닫아버리셨네. 어떤가요? 아닙니다. 뭐 실수했나? 아 없습니다. 레이저 쏘다가 풀샷 아래로 풀샷 날려주시고 폭탄 하나 풀샷 아래로 풀샷해서 앞에 풀샷 한번 쏴주고 샷건 먹어주고 샷건 와 저거 어려운 건데 한 번에 됐어요. 어 역시 자신의 플레이에 놀랐던 거군요. 방금 그 다섯 마리 한꺼번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컨트롤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에 됐습니다. 어쩌다 한 번에 됐네. 신기하다. 왜 됐지? 일 찍어야겠네 여기서. 샷건 폭탄 하나 날려주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샷건 폭탄 하나 먹었고 폭탄 여기서 앞에 딱 붙어갖고 점프를 뛰면 원래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딱 오케이 나이스. 여기서 하나 날려주고요. 앞으로 딱 붙어주시면 화면 바로 열려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샷건 한 방씩 놔주시면은 화면 바로 뚫려주고요. 하나 샷건 화면을 빨리 뚫는 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메탈 슬러 같은 경우에 약간 고정시키는 패턴 이런 게 좀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로 뚫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거 타네요? 네 이번에 타는 이유가 이제 메탈 슬러 X에 이제 버그가 있어요. 모든 네. 스테이지 통용되는 버그가 있는데 이제 슬러그를 타시고 무기를 하나 먹어주신 다음에 내려서 앉아주시면 무적입니다. 아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면 다시 애니메이션이 있는다 하셨잖아요. 예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게 패턴이 매우 나쁜 경우였고 네. 매우 나쁜 경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길게 떴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화면 절반 정도? 네. 그 정도까지만 올라옵니다. 아 예. 지금 패턴이 좀 안 좋게 떴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 게임이 결국에는 그 DPS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게임이. 네. 그 폭탄으로 쏘는 DPS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폭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 버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 아가 폭탄 하나 샷건 2에서 안 했던 이유는 있나요? 2에서는 그 그 2의 버그는 좀 다른 버그예요. 아 그 지금 X에서 쓰는 이 버그랑 다른 버그입니다. 그래서 더 느리군요. 네, 더 느립니다. 약간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길게 봐야 돼요. 하나, 둘. 타이밍 딱 맞춰서 와 두 마리 한꺼번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 여기서 날려주고 스톤 먹고 오른쪽에만 보여줄게요. 오른쪽에 폭탄을 줍니다. 폭탄을 안 주는 애는 구할 가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폭탄 외에도 이제 그 약간 점수템들 이런 친구들은 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너무 쓰레기 같나요? 아니요 멋있었습니다. 맞죠? 아니 도움이 안 되는데 인생은 확실해야죠. 그럼요.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네.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는 굳이 안 구해도 되죠. 역시 나 너무 인생 쓰레기 같지 않나? 괜찮나 이거?
아이고 그런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약간 쓰레기 닦고 좋아요. 아니 멋있는 쓰레기 같은 느낌. 사이 맞춰서 테너 딱 날려주면은 스마트 갈비지. 요 기차 선로 부분 보이시나요? 네. 요 자리에 서 있으면은 얘가 네. 안 내려옵니다. 아 일부러 못 내려오게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건 뭐 간결에 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고 어 내려왔는데? 지금 약간 패턴 때문에 네. 일부러 좀 더 안에 들어갔다가 네 아 풀렸군요. 네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 뭐 쓰러져야죠. 네 조금 오래 걸린 건가요? 비슷하겠네요. 비슷합니다. 아. 해봤자는 2, 3초 차이? 2, 3초? 네. 딱 그 탱크가 한 대 맞고 네. 이렇게 뚝 하고 있는 이 순간 정도? 그 정도 내려진 겁니다. 여기 유명한 곳인가요? 여기는 아직입니다. 네, 아. 그래서 탄 하나 딱 던져주고 그러면 뒤는 오토바이 와봐요. 다음에 다 점프로 넘어가시니까 탄 하나 날려주고 지금 그 블렛 나왔죠?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자살 하세요. 이게 더 빠릅니다. 아 이게 더 빨라지니까 네 2탄 수급을 위해서 일부러 투사하시고 2탄 8개 날려주고 그래서 우물에서 점프 뛰시면 안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왜 맞았지? 좀 늦게 뛰었나봐요. 가끔 이럴 때 있더라고요. 네. 뭐야 고인 초빙석에서 온가봐요. 네 여기 고인 초빙석이 있는데 다들 죽어나가거든요. 어때요? 고인 초빙석에 온 그 소감이? 재밌네요. 네, 무덤석이거든요 여기가. 좀 기다렸다가 네. 앞으로 뛰면서 스톤 날려주시면 스톤 먹어줄 수 있고요. 오늘 얘네 패턴이 좀 안 좋네요. 얘네 이렇게 앞에서 앞에 있으면은 좀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이제 무덤석 효과입니다. 네 원래 자주 이래요. 안 내려오니 이렇게 먹고 잡고 다음에 턴 하나 풀샷 하나 날려주시면은 길 깔끔하게 열리고요. 잡아가 지붕한 가운데서 왼쪽쯤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와 여러 개의 개를 바로 부시는군요. 맞습니다. 도망가지마. 오케이. 와 이 친구도 제가 일부러 약간 왼쪽에서 잡았는데 네. 이게 오른쪽에서 잡은 얘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죽습니다. 아 그 시간을 예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죽는 애니를 주기 싫어서 이렇게 유명한 그곳 자 유명한 그곳 여기서 폭탄 두 개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송순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여기서 폭탄 세 개 폭탄 두 개 하고 하나 더 던지시고 가다가 그 친구 그냥 속으로 부셔주시고 가다가 폭탄 두 개 앞에 여덟 발 쭉 전진해주시다가 폭탄 하나 던져주시고 다음에 폭탄 3개, 폭탄 3개. 아, 안 터졌다. 아깝다. 까비. 이, 한 마리, 두 마리, 폭탄 6개. 라고 하면 됩니다. 와. 여기서 왼쪽으로 총 한 번 날려주고, 점프 폭탄 3개. 위에 8발, 앞에 8발, 다음에. 이거 한 번에 한꺼번에 다 잡아주고 다음에 여기도 이제 레이저 좀 아끼기 위해서 살짝 기다렸다가 무적 풀리면 쏴주시고요. 앞에 딱 붙어서 기차 소리 들리면 바로 레이저를 아끼기 위해서 예 오늘 레이저가 엄청 그렇죠. 안 달고 있죠 지금. 그쵸 올려왔을지 한 100발을 쏴야 되는 느낌. 한 7, 80발에서 네. 40발로 줄어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요. 아 거의 반을 아꼈네요. 그쵸 여기도 짤짤이 잡아주시고 하다가 폭탄 두 개로 한 번에 예 맞습니다. 방금 하나 쓰긴 했는데 좀 아끼려고 여기 하나 던져주시고 위에 있는 것까지 딱 잡아주시면 끝이 납니다. 와 점프해서 쏘고 점프해서 쏘고 레이저 폭탄. 좋나요? 레이저 많이 좋아요. 엄청 좋은 총입니다. 폭탄 15개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레이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레이저가 이게 DPS로 따지면은 플레임샷 다음으로 좋은 총입니다. 오 그래도 플레임샷이 더 좋군요. 예 코인 하나 넣어주고요. 다음에 한 13개 날려주고 일부러 자살하세요. 폭탄을 다시 수급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기차 나올 때 이게 지금 방금 보시면은 제가 네. 총을 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 빠르게 뭐 한 건가요? 맞습니다. 메탈 2랑 메탈 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션 캔슬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칼질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총 쏘는 것도 모든 총이 다 그런데 모션 캔슬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캔슬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점프! 점프가 안 됐어요. 까비. 제 컴퓨터 잘못이군요. 아 이거는 컨트롤 위석이었습니다. 뭐 맞죠? 하나 둘 셋 넷 3 여러분 3두개 칼질 한 6개 와 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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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넘어가 주시고요. 얘 잡고 뒤에 있는 거 잡고 하면 화면이 뚫리고요. 그 친구 구해줘서 포탄 먹고 바로 쳐서 왼쪽으로 빨리 가는 왼쪽, 거군요. 가서 이 친구는 보암입니다. 네. 사실 안 써요.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쓰기 더 빨라요. 하지만 오늘 쓰겠네요. 아까 포탄을 좀 덜 챙겨가지고 포탄이 좀 딜이 좀 모자랐네요. 아 보험용으로 빨리 챙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험용입니다. 와 가끔 보스가 이제 피하기 어려운 패턴을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타던가. 맞습니다. 그때 이제 회피용으로 타는 겁니다. 아 아까 죽어서 네 아까 죽었기 때문에 점프 모드 때문에 10개가 부족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하나 날려주고 아 이건 안 돼. 원래 이게 그 저 미사일이 로켓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갈 수가 있는데 네. 조금 늦었네요. 바로 가고 오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로켓들이 나오잖아요. 얘네가 이제 좀 패턴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저게 맞는 패턴이었나요? 네 조금 그러니까 로켓을 맞은 건 아니고 로켓 때문에 타이밍이 꼬여가지고 아 여기 급하게 서있다가 중고 칼질 패턴 누구를 해주신 다음에 열심히 칼질 캔슬을 해주시면 약간 끝이 납니다. 와 저 왜 저 아저씨는 못 때리나요? 아 여기 틀어드릴까요? 아 네. 네. 주인 좀 덥네요. 저 아저씨 왜 못 때리냐면은 저희 칼 판정이 좀 그 이제 칼 진짜 휘두르는 부분에 판정이 있어서 아. 잘 피하면은 안 맞습니다. 저 아래로 흩뿌리기 하다가 하나 둘 셋 넘치면 넘어가시고요. 1이랑 2가 좀 다른 게 이제 그 1? 1? 2랑 X 얘기하시는 거 아 1이랑 2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1에서는 아. 제가 이제 점프 칼질로 잡았는데 아. 그 1 같은 경우는 모션 캔슬 하는 법이 그 착지 계속 점프를 하면서 모션 캔슬 했던 거고 예 이번에는 앉았다 이뤘다 네 맞습니다. 앉았다 이뤘다 하면서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땅에 착지하는 있는 시간이 더 기니까 사실 나올 때쯤은 뭐 시체로 나와 있어요 다들. 위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미리 가서 잡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여기서 어려운 거 같은데 아이고 아. 지금 아까 제가 점프를 좀 특정 위치에서 꼈는데 네. 저렇게 하면은 원래 그 마진 3마리가 더 나와야 했던 게 회색 마진 3마리가 더 나와야 했던 게 안 나옵니다. 아니 이걸 다 외우는 게 어렵지 않은데 한 장면마다 한 외워야 될 게 한 세 네이씩은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건 제가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일반인이 딱 알 정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할 정도로 알고 싶으면은 많이 안 해도 돼요. 아닌가? 네. 뭐 그런 걸로 하죠. 그냥 저 그 뭐 태클 걸기 귀찮으니까. 그런 걸로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그런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안 됐다. 오 뭐야 오 무서워. 폭탄 폭탄 원래 폭탄을 아까 던진 걸로 애들이 다 잡아줬어야 했는데 네. 살짝 타이밍이 예 꼬였습니다.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죽이려고. 맞습니다. 저 친구는 어차피 왼쪽 가니까 방금 폭탄 맞았는데 안 죽은 거 보이셨나요? 아 그니까요. 족보급 게임이네 이거. 억갑니다 저. 헤카이 천재누구님 구라치지 마세요. 엘드린 아직 3달 동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엘딩링 나올 때부터 아직까지 엘딩링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메탈은 99년에 나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 아주 그냥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 그니까 왼쪽 가서 네, 지금 제가 약간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쓰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딜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아이고 제발 터져줘. 터질 때 됐잖아. 오케이. 와 뭐가 부족했던 건가요? 방금? 아까 그 제가 폭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네. 이제 풀샷으로 양쪽 처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왼쪽 그래서, 아 폭탈샷이 부족했군요. 샷발이 네, 그래서 그래서 플레이샷이 지금 원래 한 두 발이나 세 발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였어야 됐는데 제가 좀 부족하게 챙겨왔습니다. 아 아까 그 오징어가 잡을 때 한 네. 방에 터뜨렸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영화를 이제 패러디 오마주한 영화죠. 뭐, 그 장면이죠. 다음에 왼쪽 폭탄 4개 안 맞았네. 폭탄 4개 한 번 던져주면 뒤에 알아서 맞을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없고 폭탄 3개 폭탄 4개 던져주고 그 다음에 헤비와 신마로 갈아타주고 레이저가 나와서 레이저로 갈아타주고 폭탄 4개 딱 던져주면서 얘는 끝났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건가요? 오마에마 모 신데이루 와라라라라라 와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끝났습니다. 아 이번에 아까보다 1분 더 걸렸네요. 근데 예, 이번엔 좀 잘못 네. 좀 오래 걸렸네요 생각보다. 아까 2 했을 때보다 원래 X가 더 빠른가요? 2가 더 빠른가요? 원래 X가 아니 원래 2가 좀 더 빠릅니다. 네, 아 템포가 원래 2가 좀 더 빠른 게임이고요. 그래도 17분이 안 되네요. 예. 이거 X의 제일 빠른 기록은 몇 분인가요? X의 제일 빠른 기록 15분 55초고 아 15분 1분 늦었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좀 빌드를 좀 여러 가지로 수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방송을 언제 언젠가 아마 할 건데 15분 한 20초까지 아마 당겨볼 예정입니다. 30초나 당길 수 있나요? 네. 와. 어쨌든 여러분들 메탈 슬러그 X 스피드런 했습니다. 15분 20초 새로운 빌드는 또 우리 서키머스님 유튜브나 생방송에서 이제 또 준비해서 하신다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스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유바! 유바! 다음 3편에서 뵙도록 해요. 유바 유바! 오케이 3편 가죠. 오케이 3편. 후! 유튜브 공장 재밌네. 재밌죠. 좋습니다. 네, 3은 여러분들한테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야, 와, 구독 감사합니다. 아, 32결점 주시는 거예요. 땡큐. 이제 바로 썩은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 뭐야 이제 X까지는 루트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해진 길 한쪽 길로 쭉 가면 됐었는데 3편부터는 이제 좀 좀비 나오는 곳인가요? 예, 설사 있고? 예, 좀비 있고 그러는 스테이지인데 아까도 보셨지만 얘가 루트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밑으로 뭐 미션 1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3개고 2는 뭐 2개고 3은 3개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루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가드릴 수는 있거든요. 달팽이 중대상이라는데. 아, 달팽이가 중대상. 그쵸 그쵸 그 달팽이에서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죽고 싶으신 거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미션을 걸어 오, 좋은 발언이었어. 아니, 슬원하는데 달팽이 가면 느리죠. 그럼요. 아니, 이런, 만 원도 저는, 안 받고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빠르게 플레이를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시면은 제가 또 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선과장님은 체해가 마르크이기 때문에 히오 스타트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뭐야 캐릭터로 이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션입니다. 아니 여러분 만 원. 만 원 그루트. I am Groot. 만 원. 만 원이면 감. 만 원이면 캐릭터 지금 하면 세트 효과. 캐릭터와 코스를 고를 수 있는 그 묶음 판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만 원 이상 넣으면 원하는 거 가능. 여러분들 진짜 안 시키셨습니다.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 아야 재밌게 보시면 세계 모든 게임을 공격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은 고임을 총에서 또 메탈 슬러그 1, 2, X를 넘어 드디어 3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3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나 걸리나요? 3가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게임이에요. 메탈 슬러그 시리즈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임인데 아... 대략 한 20 제가 최고 기록은 24분 19초가 최고 기록인데요. 네. 이제 그냥 이게 예, 좀 운빨이 많이 타는 게임이라서 아, 3는요? 예, 운빨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타는 게임이라서 네. 이제 보통은 한 26분 정도 걸립니다. 보통은 제가. 26분 정도. 네. 빠를 땐 24분. 예. 진짜 와, 빠르면 진짜 24분까지. 근데 이제 메탈 슬러그 3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예, 있잖아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네. 스피드런 루트로 갈 때는 어느 루트 타는 게 제일 빠른가요? 원래 미션 1은 이제 직진 가다가 위에 루트. 그다음 미션 2는 그냥 직진 루트. 그다음 미션 3은 직진으로 가다가 타조를 타는 루트. 네. 그리고 미션 4는 그냥 쭉 직진, 그냥 위로 가서 쭉 직진하면 이게 제일 빠른데 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제가 다른 루트들을 못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저도 다른 루트들을 다 살 줄 알지만 다 스피드런으로 할 줄 압니다. 아, 스피드런으로 할 줄 네, 스피드런으로 할 줄 알아요. 제가 와... 네, 다 그 뭐야 빌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빌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루트들을 타도 뭐 그 한 루트 당 한 1분 30초? 만 길게 걸리면 1분 30초 정도 더 걸리고 잠수함도 가능하냐? 잠수함도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와...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달팽이를 또 보고 싶어 하는데 달팽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잠수함도 할 수 있고 달팽이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그러니까 잠수함이 이제 미션 1이고요 네. 달팽이는 미션 4입니다. 아~ 그래서 미션 1에서 잠수함 가고 미션 4에서 달팽이를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루트마다 기록 인증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따로 있진 않아요. 네. 원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한번 잠수함과 달팽이만 딱 보고 가볼까요? 예. 예. 그리고 투수분들이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역회로 달팽이 쪽에서도 죽어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한 번만 저도 궁금하니까 뭐 이렇게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은 받았으니까. 예. 그 자, 근데 다른 루트를 사실 오늘 연습을 네. 좀 많이 안 해오긴 했는데 네. 한번 해보 그 좀 세이브를 조금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잠수함은 안 봐도 돼요. 달팽이만 봐도 돼요. 아 그래요? 함께 한번 가보죠. 오케이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딱히 잠수함은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잠수함 어쩌라고. 오케이 역회로 가도록 합시다. 아 달팽이 귀엽잖아요. 달팽이 되게 좋아해요 저. 아 그럼요. 네. 달팽이가 이제 그 제가 요즘에 또 농장 게임에 빠져있는데 아,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타임을 안 했어요. 타임은 그냥 끄죠. 어차피 그 다른 루트로 가기 때문에. 아 그래도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사람들 이해하면서 볼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역회로 한번 가도록 하죠. 근데 이거 기분 나쁜 게 뭔지는 알겠어요. 쓰러나면서 쫀득이가 타이머 켜달라 하면 조금 짜증나거든요. 이 칼질 잡고 또 잡고 한 3개 날려주시면 바로 터져줘야 되는데 왜 안 터져주지 오늘따라. 다시 하실래요? 오케이 리셋. 아니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들어갈게요. 아니 저도 이게 타이머 켜달라고 가끔씩 설명하면서 할 때 있잖아요. 골무속에서 네. 그럼 스피드런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타이머 키면 그게 제 기록 같잖아요. 남들 막 프린이 35분 나왔대. 근데 저 원래면 25분 나오는데 막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요. 네. 오케이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아씨. 아니요 피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르코로 시작을 해야 맨 마지막에 제일 빠릅니다. 아, 네, 좀 잘못된 정보인데 마르코로 시작해야 제일 빠르지만 네. 마르코는 최애캐기 때문에 서키모스님의 마르코가 달팽이를 가는 것을 볼 수 없는 서키모스님의 예. 마음으로 피오를 고른 네. 거죠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했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저는 이제 네. 마르코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혹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피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확히 좀 타이밍 맞춰서 좀 뭐 공격기 눌러주시면 애들이 잘 잡히고요. 이 슈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네. 그냥 이렇게 탄을 직접 맞추면은 이제 데미지가 10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연기 데미지를 맞추면 데미지가 5가 들어갑니다. 오~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헤비 여심을 잡다가 위로 넘어가면서 잡아주시고요. 체이터 넣어주고 하나 둘 짠! 탄 두 개, 체이서 네 발, 탄 두 개, 체이서 네 발. 와. 잠성 루트는 이제 별로 안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뭐 달팽이만.
또 이게 너무 너무 느린 루트로 가면 스런분 스피드 러너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장상 루트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곳에서 한 6점 정도 잡폭을 잡폭 데미지까지 주고 끝. 와. 아니 저 이 개 진짜 하루 종일 쫓겼거든요 진짜로. 저 지금 반대편까지 넘어갔어요. 저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대충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네. 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 진짜 장난.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갔어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네. 요즘은 안 그러긴 하는데. 와 여기 또 여기 사람 유명한 부분이다 여기. 좀비로 변해가지고 와 피토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탕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기인하는 거. 준비 잡고. 아 넘어지면... 제가 화면 넘어갈 수 있는 애군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다음 화면 넘어가서 이렇게 점프 타이밍 딱 맞게 됩니다. 아~ 제 좀비들 스폰되는 위치가 좀 랜덤인데 네. 이제 그 두 번째 놈을 잡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오늘따라 뭔가 좀 안 되네. 뭐가 안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잘 됐어요 사실. 네. 여러분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 두 마리 한꺼번에 나오는 이렇게 점프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노래 불러서 안 된 거 아니고 막 오. 아 설마요. 어 여기 여기 그 배불뚝이 외계인 나오는 거. 일부러 죽은 건가요? 맞습니다. 일부러 좀비가 된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거 으으으으으 이거 잡으려고. 맞습니다. 이 피투어가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피투어로 잡으시면은 보스들을 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패턴만 좋으면. 아 근데 왜 포탄킥 안 눌렸지? 포탄킥 안 눌렸는데? 포탄킥 안 눌렸네? 예 눌렀는데 어라? 연타를 안 누르고 있었던. 아니 연타로 누르면 안 돼요. 안 되나? 아니군요. 타이밍 맞게 눌러야 돼요. 아 그래요? 타이밍 맞게 눌렀다고 누른 건데 키보드를 짝으로 키보드 쓰셔서 그렇습니다. 이거. 맞긴 합니다. 네. 제가 키보드를 안 좋은 걸 쓰는 편이긴 한데 혹시 다시 해도 될까요? 네, 아 저 다시 해도 돼요. 아 저 진짜 이런 거 처음부터 다시 해도 돼요. 석현수 저는 아시잖아요. 같은 수련하신 마음을 그냥 어? 아, 저 이거 처음에 지금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처음 보는 거죠. 네. 유아. 네. 유아. 오늘 피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오로 진행한 이유가? 네, 맞아요. 네, 이제 아. 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제 최애가 이제 마르코인데. 아, 마르코를 좋아하기 네. 때문에. 마르코가 달팽이가 네. 당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죠. 마르코 여자친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죠. 어. 여자친구 지켜줘야죠.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이상하다. 아이 뭐 그럴 수 있을까? 뭐라 뭔가 이상한데? 그 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이 맘모스 루트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스피드런 루트는 아니잖아요 거의가. 그러니까 빠른 루트는 아니잖아요. 빠른 루트는 아니라서 네. 한 1분가량 느려지는 거. 아 궁금했어가지고 맘모스 루트가 1분 느려지고 그 다음에 그 잠수함 루트도 1분 느려지고 대충 웬만한 루트 다 1분씩 느려진다 보면 돼요. 아 스피드런에 최적화된 루트가 말고는 한 1분 정도 느려지는군요. 예 제 취향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와 아, 자폭 데미지까지 주면서 폭탄과 와 아 좀 어려운 구간이었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후 이래가지고 아 근데 여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아니 길은 오른쪽 가야 되는데 토스는 왼쪽에서 나오고 때리기가 정말 힘들죠. 네 어릴 때 진짜 화나면서 했는데 와 안 맞았네. 두 개 점프 점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놈 이게 좀비 나오는 거? 점프 점프 폭탄 하나 나이스 위로 여기? 체이서 쏘시고 나머지 앞으로 한 마리 더 나왔네.
다음에 타이밍 좀 맞춰서 너무 빨리 잡으면은 이제 빨간 헬기만 터지고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이 안 터져요. 아, 그래서 천천히 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잡아주면 아마 뒤에 있는 놈은 다 잡혔을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네. 오케이,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 여기도 진짜 유명한 맵인데. 원숭이는 그 철창이 이제 점프대입니다. 아, 그 원숭이 안 좋군요. 예, 아니 원숭이 안 좋다기보다는 네. 그 철창이 저희 점프대이기 때문에 그 점프대를 네. 잘 써야 됩니다. 아, 걔가 어떤 철창이 갇혀 있는데 걔가 이제 히트박스 좀 있어요. 오케이. 두 마리 잡고 얘한테는 딱 죽어주면은 이 보스전에서 얘를 쓸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피토. 아, 이 피토 굉장히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이 친구를 쓰면은 여기 보스를 쉽고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쉽고는 뺄게요.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타이밍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점프 뛰고 지금 타이밍에 나머지 쏴주시면은 애들 다 한 번 자리를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좀 일찍 쐈어요. 좀 일찍 쐈으면은 이제 빨리 쏘고 빠르게 점프를 뛰어주세요. 그럼 죽을 수가 있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서서 죽으면은 네. 그 얘가 이렇게 살아서 죽거든요. 아, 근데 점프해서 일부러 죽고 살아나서 폭탄으로 빨리 잡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저 순간 원래 점프해서 피해줘야 되는데 아 죽었어요를 자연스럽게 한 줄 알았는데 노린 거군요. 네, 이게 노린 겁니다. 아, 죽는 모션 스킬 미쳤다. 조금 이제 취해질 수가 있는데 네. 저렇게까지 하면 이제 좀 설명을 잘 하면은 네. 멋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1인분이에요. 무슨 말로 이렇게 점프해서 피해주면 죽었네요. 이거를 막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체이서 날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체이서 날려주시다가 아래 있는 애 잡고 포로 구하고 폭탄 딱 먹으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주시면은 맞지 않아요. 아, 이 밑으로 가면 안 맞는군요. 네, 여기 밑에서 조금 기다려주다가 요거 피해서 위로 올라가 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타조르트 타조로 갈 수가 있죠. 타조 루트가 또 빠른가 보네요. 예, 여기가 제일 이제 빠른 예. 루트입니다. 예, 타조 빠르죠? 맞습니다. 타조가 아마 메탈 슬러거에서 나오는 모든 슬러거즈 요들 중에서 제일 그 속도가 빠른 친구일 거예요. 잘 알기로 했습니다. 아, 그 아마 메탈 더블 엑스에 나오는 그 헤비 아머? 네. 그 친구 레벨 아머구나. 저 네. 레벨 아머 그 친구를 제외를 하면은 그 얘가 제일 빠릅니다. 타조 너무 귀여운데요? 그쵸. 이렇게 목 이렇게 네. 앞으로 빼면서 하는 빼면서. 되게 귀엽습니다. 이 친구 좋아요. 빨라서 좋습니다. 빨라서 좋아요. 원래 스피드러너분들 이렇게 빠른 거 타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위로 쏘고 마블 앞으로 쏘고. 아, 앞으로 쏴서 미사를 잡아주는 이유가 네. 쟤네가 이제 랜덤으로 보급을 줘요. 네. 그 보급에서 이제 이상하게 나오면 제 레이저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레이저를 아끼기. 와, 벌써. 레이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미사를 좀 쏴준 겁니다. 그러고 잡았어요. 와. 아, 진짜 잘하신다, 메탈 슬러그. 잠깐 세이브를 좀 했어요. 네. 하나 날려주고 로켓은 필요가 없어요. 저기서 로켓 나오는군요. 네. 다음에 폭탄 하나 날려주고 뒤로 뺀 뒤로 와서 그 위에를 살짝 노려주세요. 가다가 폭탄 그 헬기 접시에는 폭탄 하나 더 던져주고 다음에 동아리 구해서 헬기랑 폭탄이랑 먹어주시고요. 다음에 폭탄 하나 날려줘서 포트 잡고 그 지게가 나갔지 밑에 잡아주고 다음에 폭탄 하나 날려주고 위에 좀 쏘다가 폭탄으로 잡고 아 배 한 마리 더 나올 건데 이거까지 폭탄 다 날려서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와, 진짜 깔끔하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오신 거예요? 예,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렇죠. 약간 제가 사실... 한국말을 배우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 배워진 것 마냥. 맞습니다. 예. 아, 이제 여기서 요거를 돌려주면은 저희의 달팽이 길이 뚫리죠. 살짝 뚫리게 해주시고 오케이 들어가요. 와, 달팽이 과연. 자,
이게 또 버섯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오케이 좋았어요. 아니 이게 사망 모션이 두 개가 있었나요? 네 사망 모션 두 개가 있습니다. 점프해서 죽는 거랑 그냥 죽는 거랑. 어 이게 약겜인데요 거의. 여러분 근데 스런을 하시면은 약겜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고 실수했다. 3 다 봤다? 3 다 봤다고 지금.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다 보면 좀 광고 노딱등 먹는데 광고도 못 올릴 듯. 근데 잘 가지시면은 네. 올릴 수 있잖아요. 아유 상관없습니다. 가다가 여기서 칼질 한번 해주시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이게 루트가 다 있네요. 여기서 풀샷 알려주고 가고요. 어 뭐야? 어? 어? 도로마무. 아 여기 처음 아 여기부터네. 한 번에 잘못했다. 지금 노리신 거지 이거. 아 아닙니다. 아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원래 여기에 풀샷을 들고 왔어야 했는데 제 원래 빌드가 어쩔 수 없지. 은큼하시군요. 은큼이리. 에. 덤프 덤프. 아 여기 어떻게 했더라? 착공을 할 때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셋 넷 넘어가시고요. 앞에 있는 거 착공으로 치면 넘어가시고요. 이것도 샷건으로 치면 되고 폭탄 하나 샷건. 오케이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됩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제 영역이에요. 아 근데 자 네, 원래 제가 네. 샷건을 들고 가는 빌드는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달팽이 또 죽는 곳이 다른가요? 아니요 이 달팽이 똑같아요. 아까 유치이랑 똑같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남자가 와도 남캐도 벗기나요? 남캐는 안 벗겨요. 왜죠? 남캐는 해골이 됩니다. 아. 그 남캐 벗는 거를 이 달팽이 이거 다 죽거든요 이거. 이거 명중률이 지려요 그 옷만 녹이고 그 FPS 고수네 달팽이가. 자, 여기까지 와주셔서 딱 레이저만 먹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를 이제 보통 그 샷건을 네. 들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네. 레이저도 충분히 그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팽이 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한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팽이로 갔기 때문에 약간 아. 다시 하고 싶다. 다시 하실래요? 아니요 근데 그냥 감이 빨라서 네. 그냥 가겠습니다. 아 이제 이거 엇가예요 이거는. 지금 노란색 패턴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게 이제 원래도 피하기가 어렵죠. 완전 랜덤이기 네. 때문에 날아오는 패턴 위치가 엇가를 많이 당했어요 이번 거는. 아 얘가 솔더인가요? 예 얘가 솔더로 컸네. 지금 나오는 이 탄들이 날아오는 그 스폰 되는 장소도 랜덤이고 날아가는 것도 랜덤이거든요. 어우씨. 아 그래서 패턴이 안 좋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엇가가 좀 심하네요. 슬슬 끝날 겁니다. 다시 할까요? 사실 그 거기 뭐냐 달팽이 부분 전까지는 하고 거기 이어서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오케이. 아, 세거라네요. 로드가 해버렸어요. 혹시 달팽이 네. 한 10분 더 쓸까요? 요 이게 4호 깨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4호 한 20분 40분 정도 걸려요. 아 주위 다 하는데? 네. 아 시간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럼 타이머는 빼고 하죠. 달팽이 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달팽이를 보여주다가 꼬인 거기 때문에 타이머는 멈추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좀 죄송하네. 아 괜찮아요. 좋은 모습밖에 못 봤습니다. 아 오케이. 이번에는 좀 좋은 패턴 줘라. 아 이러면 공격을 못해서 짜증나는군요. 예.
나 엄청 돌아다니네. 좋은 패턴. 레이저가 많이 떠서 그 포로한테 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패턴이 많이 양단하네요. 스런으로는 매우 안 좋은 패턴인데 저 패턴이. 와 이러면 이제 리트 누르지 않나요?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런 이제 리트 누르지 않아요? 그쵸. 원래 스런이었으면? 그쵸. 스런이었으면 이제 야 이 뭐하는 거야 하면서. 얘는 폭탄 안 돕는데? 폭탄이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조그만한 요만한 게 히트박스가 답니다. 아 저 빨간색? 네. 아 어쩔 수 없지.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예, 네, 많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일단 첫 번째 거 그냥 타고요. 네. 해주시고요. 상대 위에서 나와야 돼. 근데 뭐 멋있는 모습은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죠. 서킷 모습. 오케이. 맞아. 홍보 효과 반대로 좋아요. 네, 유튜브 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치 여러분들? 서키모스님 여기는 나오는 위치가 랜덤이기 때문에 적당히 쏴주시면 되실 거예요. 아 방이 이제 8방향에서 랜덤으로 나오니까 어느 정도 뭐 한 이쯤 나오겠다 하면서 하면 됩니다. 네, 저 전역했습니다. 서키모스 아니고 서키모스입니다. 아 저분은 저를 저렇게 불러요. 아 이렇게 나왔다가 가까이 가면 이제 칼질을 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그냥 여유롭게 아 일부러 가까이 가서 칼질 유도한 다음에 가거든요. 네. 실제 몇 시가 전 재밌냐면 개인적으로는 2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메탈 슬러그를 2로 시작을 했어요.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시즌. 쏘고 뒤로 오면서 헬기도 나올 걸 예상했으니까. 네. 아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오토바이를 일부러 안 터뜨리고 네. 뒤에서 터뜨렸는데 네. 저렇게 하면은 오토바이 터지는 데미지만큼이 또 들어갑니다. 아 헬기한테? 네. 와 이거 디테일 지리는데요 그거? 헬기한테 20씩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폭탄 두 발 들이네. 제가 7외 합니다. 폭탄 앉아서 먹으면 인간성 폭탄으로 먹을 수 있고요. 여기는 트럭은 죽이지 말고 위에 있는 요 친구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트럭 왜 안 잡나요? 트럭을 안 잡는 이유가 있어요. 저걸 안 잡으면은 좀 이따 나올 건데 헬기를 두 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내려주시고 하나 쏴주시고 폭탄 먹고 그리고 이제 보스가 나오면은 탑승을 주시면 되면은 이게 이제 나는 인간 상태였던 걸로 판정이 나기 때문에 아 헬기 올려줄 곳이 필요했던 거군요. 예. 저렇게 하면 헬기가 가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헬기를 한 번 더 탈 수가 있어요. 와 꿀팁 지렸다 여기. 아 미쳤다. 한 이렇게 다 날려주시면은 지금 터지면은 대충 터지는 데미지까지 주면은 클리어. 클리어. 와 이게 이렇게 그냥 쌍헬기가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 네. 일본인 친구 수련하는 분이 있는데 네. 걔 또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 친구가 또 알아왔더라고요. 아 서키모스님이 알려주다가? 네 제가 이제 알려줬는데 알려줬더니 알아왔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가능한 이 장치 기관총에서 안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네. 이 내리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죠. 그쵸. 이제 자꾸 내리는 패턴을 주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요 패턴이 이제 이 보스한테 있어서 제일 안 좋은 패턴인데 이제 저 가 있는 동안 안 죽는 건 물론이고 만약에 체력이 얘가 1이 남았을 때 저 패턴을 쓰면은 네. 그 저 패턴 쓰고 다시 돌아올 동안 안 죽습니다. 아 무적이에요.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내려주시나. 오케이. 와 얘 좀 체력이 많네요. 얘가 진짜 보스 같네요. 예, 네, 그쵸. 촬영관이라 그런가? 아 얘도 내 메탈 1 최종 보스였죠 원래? 그쵸. 네 최종 보스가 재탕돼서 나왔습니다.
야 속박 플레이. 아 얘가 구하러 가는 거죠? 예 이제 네. 둘이 연인 설정이기 때문에 나락코가 구하러 갑니다. 물 좀 잠깐만. 3은 그래도 인기 많지 않나요? 제일 인기장이 네. 발산. 다른 시리즈보다도 이제 스테이지 구성도 일단 길고. 그니까요. 스킨 공항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뭔가 재밌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새로운 그런 네. 컬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제일 인기장입니다. 인기장. 여기도 이제 다 잡아주는 이유가 좀 더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원래 안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 이 아스트로 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눈길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쓸 수 있군요. 예. 이 구간이 조금 루즈해지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오토스크롤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할까? 어떤 걸 쓸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피하고 있는 건가요? 예, 피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제 오, 맞으면 피다는군요. 네. 뭐 한 대 정도 괜찮습니다. 잘 피하시네. 하자마자 죽었네. 아, 일부러 제가 이제 물어봐서 맞아준 거 아닌가요? 맞으면 피가 맞습니다, 간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쵸? 저 이제 저거 제가 무적 쓰고 달려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고 피하고 있던 거다. 피도 간다. 그쵸 그쵸. 또 샷건 두 개 먹어주고 샷건도 써요 그러면? 예 이제 샷건을 쓸 건데 지금 샷건이 보면은 양갈래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다른 무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동시에 나가는데 얘는 동시에 안 나가고 탁탁탁 이렇게 나가는 탁탁탁 네. 이렇게 나가. 그래서 일부러 한 대를 한 개를 떼줄 겁니다. 아 네. 다른 쪽으로 떼줄 건가요? 팔 한자를 그냥 떼 날려보낼 거예요. 이게 맞으면은 팔이 날아갑니다. 아 그래도 빠른가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나가면 해서 이제 딜을 집중시키면은 네. 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따가 보면은 몹이 두 마리가 겹쳐놓은 네. 부분이 있거든요. 두 마리 한꺼번에 맞추기 위해서. 아 그러네요. 지금 벌써 샹크스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샹크스입니다. 네. 다음 시대한테 넘기고 온 건가요? 왼팔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붙일 거예요. 두 마리 한꺼번에 잡아주고. 아 두 명 동시에 쏘기 전에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올 거 예상하고 잘 쏘면서 잡아주시면은 빠르게 끝이 나고요. 1패 가요? 예, 1패. 와, 아니. 양쪽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컨트롤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하면은 저희는 기지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스전 끝이에요? 보스전, 예, 이제 이게 메탈 3 마지막 미션 같은 네. 중간 보스가 좀 많이 나와요. 아. 중간 보스들이 다 그 체력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나오는 만큼은 많이 없군요. 네. 근데 네. 어릴 때 다 같이 재밌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말을 많이 한 편이어서 네. 목이 자꾸 타네요. 아, 물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할 구간이 아니라서. 여기 잘하는 법은 그냥 다 외우시면 됩니다. 어디서 나오시 다 외우시면은 이제 그 위치 가서 미리 선전해가지고 때리시면은 이제 쉽게 깰 수가 있어요. 돼지 푸른 돼지. 충성. 왜 저러죠? 진짜? 맨날 하고 싶나요? 나가고 싶으신 분들 많네. 두 명 자, 나쁜 놈들 처리했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악플러들 다 처리했어요. 아 다행이다.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은 이제 지난번 다른 초빙석 때는 네. 코인을 엄청 많이 쓰는 빌드를 썼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빌드를 쓰려고 네. 원코인 빌드를 들고 왔거든요. 아 누가 악플 달았죠? 코인 아, 왜 이리 많이 쓰냐고. 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너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면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일부러 좀 다른 빌드들 갖고 왔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잡고 한 번이 잡고 위로 올라가면서 저 뒤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네. 화면 요만큼의 저 수직 화면에 요만큼의 발수를 좀 더 때려주기 위해서 아~ 그래서 뒤에서 왔다가 와 디테일 메세슬로그가 디테일이 진짜 많네요. 네 제가 네. 원래 이렇게 많이 많을 게임이 아닌데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1위 하지. 아가 지금쯤? 하면은 원래 왼쪽에서 방금 네. 그 뇌 로봇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걸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칼들 두 마리 한꺼번에 타이밍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운데서 이제 와리가리 하다가 세 마리 한꺼번에 잡아주고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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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세 마리 한꺼번에 그냥 왼쪽으로 가면서 백척하면서 한 번 더 쏴주시면은 다 잡을 수가 있고요. 두 방 두 방 두 방 두 방 한 방 두 방 한 방 두 방 와 그리고 한 방 두 방 세 방 쟤 왜 세 방이나 봤거든요? 그 좀 체력이 다르게 설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 그리고 방 방. 그래서 폭탄 하나 더 챙겨 갈 거예요. 아니 저 잡혀 있는 애들은 주변 경호원들은 어떻게 데려왔대? 신기하죠. 여기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스토리는 이제 이 친구가 원래 외계인들이랑 네.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외계인들은 또 외계인대로 이제 목적이 지구를 침략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이 손을 잡았지만 나중에 배신을 때리고 이렇게 또 지구 침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아. 저희 동료도 잡아가고 네. 저 모덴 친구도 잡아가고 이제 모덴은 잠시 팀인가요? 네 이제 잠깐 저희가 이제 같이 이동을 할 네. 겁니다. 움직일 건데 모덴은 못 죽이네요 지금. 그쵸. 지금은 잡을 수 없고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서 몸 나오는데 몸 나오는 타이밍에 이렇게 같이 뒤로 쫙 가주시면은 스킵이 할 수가 있고요. 아 뒤로 스킵하는군요. 네. 그리고 드롭샷은 이렇게 요 메카 친구들이 아래로 기어오잖아요. 네. 기어오는 친구들을 열심히 그 기어오는 친구들한테 뒤로 드롭샷을 쓰면은 나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안 죽고 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와... 식으로 여기는 잡아가 한번 보고 좋아 한번 좋게 나왔고요. 여기 없고 점프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기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걔네 한 번씩 때려주면 올라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발씩 날려주시고 아 일부러 때려서 올린 거군요. 네. 그래서 쏘다가 이야 왕인가요? 이제 중간 모습인데 이 친구 체력 250짜리 이제 쫄몹인데 쫄몹이죠? 예 네, 쫄몹입니다. 보스는 아니고 쫄몹이에요. 아니 말고요. 와리가리 치면은 피할 수 있어요. 오 레이저 패턴이 좋게 이거는 좋게 좋네요. 보급? 무기 보급은 좋게 좋네요. 끝났습니다. 와 쫄몹 컷! 컷! 아니 쫄몹이잖아요. 그쵸 그쵸 시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빨리 끝내야겠다. 아 괜찮아요 저 어쨌든 시작은 6시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슬로우 타주시고 하나 둘 셋 아이고 넷 일부러 맞은 거예요 저거는. 아이고는 왜 했죠 근데? 일부러 맞은 거지만 이제 맞을 때 왠지 아픈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좀 했습니다. 아 감정이입 1위를 하려면 감정이입쯤은 해야죠. 그쵸 네. 그쵸 하다가 와 시간 아끼기 하나. 위해서 개피 만들고 타면서 때리는 거. 와. 아가 점프 한 방 날려주고. 여자친구 아닌가요? 한 방 날려주고. 맞죠. 근데 여자친구는 이제 제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는 따로 있어요. 진실된 사랑은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잡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 고민도 안 하네요. 보통 이제 영화나 그쵸, 그쵸. 이런 거 보면 자기 여자친구가 어쨌든 그 괴물로 이렇게 되면 잘 못 쓰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를 잡지 않으면 한 명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쵸. 그 중요하죠. 화면에 넘어가서 네. 제 여자친구를 진정한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는 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화면 넘겨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풀샷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폭탄을 이렇게 날려줄 겁니다. 제발 죽어라. 오케이. 와. 그래서 풀샷을 아껴오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 구슬이 체력이 250인데 네. 그리고 아까 풀샷이 제가 단기가 X부터 30이 돼요. 네. 30인데 풀샷을 38을 다 써도 얘 안 터집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폭탄으로 잡는 거예요. 네. 폭탄을 열심히 다 모아서 여기에다 폭탄을 쓰는 겁니다. 저 에어컨이 왜 직방인게 싶어도 저게 떼졌네. 폭탄 하나, 탈질 두 번. 우선은 살짝 기다렸다가 탈질 캔슬 시켜주시고 다음에 1분 기다려요. 그래서 폭탄을 먹고 이 친구 잡아주고 가세요. 역킬 때는 저걸 잡고 가야 됩니다. 아~ 남킬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남킬 때는 여기서 이제 폭탄을 좀 그 필샷을 좀 늦게 받아요. 아 남캐가 만약에 잡혀갔으면은 네. 그 저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역캐가 잡혀간 경우에는 저 죽는 모션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예, 죽는 모션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죽는 게 다음에 여기서 안 잡고 예 캐논 두 방 아래로 풀샷 한 방 더 다음에 캐논들 풀샷 하나 아래로 풀샷 하나 더 와. 그리고 세 번째 놈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다가 풀샷 그리고 풀샷 한 번 더 날려주고 잡고 오 데미지 예 그렇게 나옵니다. 문 열리는 타이밍에 점프해주시면 두 번 점프해주시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모션이 좀 캐릭터마다 좀 다른데 네. 마르코가 제일 빠릅니다. 아 마르코가 제일 빠르군요. 네, 마르코가 이제 저 컴퓨터를 해킹할 때 제일 빠릅니다. 와 천재 해커라는 천재 해커여서 네. 그래서 메탈슬러그 3 스피드러너들은 다 시작을 마르코로 합니다. 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런 디테일도 있네요. 네. 저는 이제 풀샷을 44발에 모았습니다. 와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44발? 예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풀샷을 하나만 챙겨보거든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정구슬에서 폭탄을 쓰는 빌드를 잘 안 써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빌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리고 여기 딱 이 자리 서 계시면은 안 맞습니다. 오 그러다가 진짜 위급할 때는 탱크 타러 가고 예 이게 위급할 때가 어떤 때 위급하냐면은 네. 밑에 나오는 오즈마일드를 보고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타러 가시면 됩니다. 와 근데 이제 스론 제대로 하면은 저 안 피합니다. 아, 그냥 맞으면서 하나요? 맞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피해요. 아 그냥 피하면서? 예.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 죽는 게 더 빠릅니다. 죽고 그냥 폭탄 다시 하고 탈질 하면 끝이 납니다. 와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아 이거 안 했죠? 아 이거 탈바 안 했죠? 떴었기 때문에. 와 메탈 슬러그 3. 아 얘 피통이 되게 많네요. 얘가 피통이 1400입니다 어, 여러분들 저거 다 피하면서 하는 거나 이제 타이머 원래 제일 빠른 시간은 24분대 예. 안에 깬다고 하니까 제대로 이제 스피드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키모스님 유튜브나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뒤집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영상 예, 메탈 슬러그 4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그러면 유바 오케이 뽀 가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아니 이분이 왜 떨어졌대? 잠시만요. 아휴. 아휴. 연속 여섯 개인데. 오. 좋습니다. 전 세계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은 괴물총이서 메탈 슬러그 4. 와 이것도 또 1위를 가지고 계신다고. 예 이거 사실 비공식적으로 1위를 뺏겼었는데 네. 얼마 전에 1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군요. 예,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뺏겼지만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뺏겼는데 어제 다시 찾았어요. 아 어제 몇 분 안에 했겠죠? 15분 58초입니다. 15분 58초 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죠? 좀 패턴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일단 예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슬러그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K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한국 캐릭터가 있나요? 예 얘가 한국 캐릭터인데 네. 이제 한국 캐릭터 쓰는 거는 좀 힘듭니다. 슬러그는 안 좋군요. 예 슬러그는 안 좋은 캐릭터라서 제가 마르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안 좋죠 근데? 제가 왜 안 좋냐면은 제가 그 칼질하는 모습이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데 아~ 칼질할 때 그 애가 그 특권들을 배워가고 아 발차기 하나요 혹시? 예 그 뒤에서 꺼내다가 여기서 점프해서 먹어주고요 발차기 하다가 그 한순간 멈춰요 이 친구가 아 그 멈추면은 이제 저희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해서 네, 이동을 안 하는군요 네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가 타이밍이 어긋나서 죽는 경우가 삑사리가 나는 게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씁니다 쏘고 있다가 마음이 아프네요 한국인 캐릭터 좀 약하다니 네 많이 약해요 한국인 캐릭터 설정상으로 강한데 약해요 그래서 와 탱글을 먼저 터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후병을 잡아야 하면 넘어갑니다 탈질 아니 거의 넘어가고. 멈춤이 없어요 이 두 마리 탈질 포탄 두 개 포탄 세 개 더 맞아 딱 말이 안 나와 빡 탈빵 맞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탈빵은 넘어가십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로켓을 아껴왔는데 네. 이 친구는 생물이에요 생물이 예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 친구는 생물입니다 왜요? 생물입니다 살아있네요? 예 그냥 외우시면 돼요 생물입니다 오케이 생물 이윤 나오나요? 그 지금 로켓을 썼는데 얘가 지금 거의 바로 터지고 있죠? 네 저희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 이제 생체류 적들한테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얘가 인식이 진짜 되는군요? 예 그렇게 인식이 돼요 진짜로 방금 일부러 죽었던 건가요? 폭탄 얻으려고? 아, 그... 아, 좀 실수했어요. 아, 오케이. 네. 설명하다가, 네, 생물인 걸 설명하다가 생물인 걸 좀 네. 설명하다가 살짝 실수가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딱 그 화면 넘어가는 순간에 네, 맞아요. 그래서 딜로스가 없었어가지고 네, 크게... 좀 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시간 많... 저기 하지 마세요. 없어 하지 마세요. 오케이. 발 쏘고 제발 엇가당한다 점프 잘못했었네 점프도 잘못했고 뒤에 그 아. 지금 뒤에 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네. 안 죽었어요 아. 아 이 슬사범 슬기 없는 건 많이 심한데 헬기 스마일 또 나옵니다 이 딱 초고는 지금 이 헬기를 부셔진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아프군요 슬슬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정상화 될 거예요 잡고 잡고 바로 가다가 하나를 날려줘서 위에 있는 방패정 잡고 다음에 가다가 지금 해결성이 없기 때문에 네 로켓을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점프해서 로켓을 쓰면은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점프를 안 쓰면 안 맞나요? 네 이게 로켓도 유도가 좀 제가 좀 가져서 때려야 유도가 되기 때문에 네. 설정하신 건 주셨고, 뒤에 쏘고, 앞에 있는 거, 엉바치고, 전역했습니다. 다음, 위에 흩뿌리기 하다가, 뒤에 한 방 더 넣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슬슬 이 타이밍에, 이제, 체이스 앞으로 쏴주시고, 위에 두 발 쏴주시면, 두 발 맞고요.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오. 위에 그 폭탄 두 개랑 체이서 좀 날려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개인으로 맞춰주시고 아 체이서 이용해서 여기 좀 맞추기 힘들겠고 네 일부러 그냥 유도 시스템 이용을 해서 때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뒤에 한 발 더 쏴주시고 개인으로 잡고 앞으로 쭉 전진 석기복스님은 아, 오락실에서 편안하게 저, 놀았겠어요? 아, 저 오락실 안 갑니다. 아니, 뭐, 간다면요. 오락실. 코인 하나로 메탈 쓰려고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 키보드랑 조이스틱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그 키보드로 하면은 이렇게 왼쪽 위나 왼쪽 네. 머리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쓰는 게 잘 되는데 네.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아 스트레스 받겠군요. 네 오히려 안 좋아하는 편인 거 같아서 오락실 여기는 지금 폭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부러 한번 죽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아하 점프 올라오시고요. 이렇게 점프해서 폭탄을 날리면은 이렇게 두 대가 겹쳐서 왔습니다. 어. 위에 있는 거랑 이거 붙여주고 다음에 문 열리면 하나 둘 셋 넷 날려주고 그걸 한 다음에 폭탄을 날려주고 가다가 이 죽을 거죠. 죽고 한 10개 나머지 다 던져주고 끝납니다. 와 원래 폭탄을 조금 들고 왔었어야 했는데 네 아까 네. 한번 맨 처음에 트랩이 잃어버리면서 그 잃어버리면서 못 없어진 게 네, 거기서부터 네. 모든 게 꼬였습니다. 기회가 점프 가다가 지금 점프 점프 한번 더 가다가 앞에 있는 거 요 잡아주고 헤비 어신간 먹고 앞으로 가면은 5컷 아니다 8컷입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스토리 한 거다가 한 두 개 날려주고 뒤에 두 마리 오는 거 더 잡아주고 한참 먹고 하나 둘 셋 와 먹으시면 되고요. 한참 하나 한참 통해서 점프 점프 아래로 풀샷 한번 더 뒤로 잡아주시고요. 아 스플래시 데미 주면서 아래 네, 아래로 하면 이제 네. 풀샷이 퍼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잡고 물타 하나 던져주면은 통나무에 딱 탈 수가 있습니다. 통나무 탈 수 있고 얘기 점프 앞으로 가다가 점프 뒤로 빠지면은 안 맞습니다. 와 총알 피하는 것까지 저거 뒤에 여기 해비하신 건 함정이에요. 드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거 먹으면 이제 보스를 못 쳤거든요. 저희 이제 보스 만들어 왔는데 아~ 저 오른쪽 친구가 보여주셔서 총알 딱 먹어주고 아이고 지금 얘가 원래 일부러 죽은 거긴 한데 네. 조금 풀레임샷 한 발 더 쏘고 죽었으면은 제 지금 여기서는 캐릭터가 안 움직이는데 네. 이제 보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캐릭터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네. 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그 트리거를 좀 더 일찍 발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와 그것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점프를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오면은 아 칼이 좀 더 빨리 타니까 네. 그 두 발자국 아끼려고 예 네, 근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안건 와 스텔 빌드 미쳤다 진짜. 하나 둘셋또 위에 있는 거 잡고 그다음 여기 너무 앞으로 가면은 모댕군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컨트롤 방해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일부러 계속 있다가 시체가 사라지면은 그때 앞으로 가면은 모댕군이 안 나옵니다. 앞에 있는 것도 잡고 다음에 헬기를 조금 해요. 아, 제 타고 다니는 거 좀 힘듯했었어요. 친구가 그쵸. 예, 원래는 적이었는데 네. 적이 이제 탈 거 같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잡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헬기를 주시고 앞에 있는 친구들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원래 앞에 있는 친구도 안 나오는데 조금 폭탄성이 느렸나봐요. 저기 저것도 이제 최근에 만든 빌드인데 좀 잘 안 됐네요. 근데 예 말을 안 하면 모를 만한 빌드가 엄청 많네요. 나 어디서 뭐가 나오고 덜 나오는 걸 모르니까 메탈 쓰려고 해봤던 사람들도 사실 이런 잡몹들 디테일을 안 해오잖아요. 그쵸. 인형 뽑기 친구가 지금은 또 무적이에요. 데미지 안 들어갔네. 원래 패턴을 쓰게 이걸 패턴을 안 쓰게 이걸 했었는데 네. 말하다가 까먹었어요. 아 죄송해요 저. 아니 제가 실수. 그렇지 네. 잡히는 거 같은데? 아니 뭐 잡히는 거는 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시간이 좀 됐죠. 아 시간 3초까지 됐습니다. 3초요? 예. 그 혹시 여기쯤에 원래 몇 초 안에 여기 오나요? 여기가 지금 한 30초 정도쯤에 오는 정도인데. 조금 오래 걸리겠네요.
여기도 궤도가 바뀌어서 자 여러 번 죽을 겁니다. 이제 여섯 칸으로 잡아주고 하나 둘 셋 캔슬 4분 바로 들어가고 와 점프 다섯 타이즈 앉아서 네. 가리가리라면은 되게 빠르게 지를 수 있네. 예, 모션이 캔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2랑 X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칼질의 네. 모션 캔슬 했잖아요. 네. 근데 3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서 일부러 주는 건가요? 방금? 예, 일부러 주는 겁니다. 턴 치고 때문에. 와, 너무 깔끔한데? 아이고.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오는데. 아, 원래 10개로 딱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 아까 제가 판을 두 발을 잘못 던졌는데, 네. 그거가 이제 잘못 안 던졌으면. 아, 초반에 저 던진 두 발만 하는 거죠? 네. 5, 4, 5. 그러면은 딱 끝나줬었는데. 아, 사실 메탈 4를 제일 오늘 준비 많이 했거든요. 네. 오늘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당장 어제 기록을 찍었던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일 연습 많이 했거든요, 사실. 아, 근데 잘 하시는데, 지금? 오, 오. 오, 지금 만족이 많이, 오우. 원래 이때도 딱 손질 보는 게 아닌가요? 예, 아까 사실, 그, 딱 죽으면서 제가 코인을 딱 써요. 네. 그러면은 이제 회피를 먹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폭탄이 없어서 배우러 죽었어요. 오늘 5까지만 할 겁니다. 딱 던져주면서 앞으로 가면은 한 번 바로 뚫리고요. 오케이. 그 친구들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봐요. 폭탄 안 주는 친구들. 그 헤비 머신건 주는 친구 한 명 있는데 네. 그 저희가 여기서 이 보스에서 헤비 머신건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안 구해도 됩니다. 도움 안 된 친구는 안 거니 맞죠? 제 스피드런에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네요. 아 여기서 루기아 나왔죠. 루기아 꿀자리네. 여기 있으면 안 맞습니다. 가실 때가 됐는데 안 터졌네? 이게 밑에 들어가면은 또 무적입니다. 아 이 패턴 쓰는 건 무적이군요. 예. 지금 아마 체력이 안 남아있을 건데 아 뭐 이제 톡 치면 끝납니다. 몇 개? 제가 끝납니다. 딱 한 발 놔두고? 와 화나시죠? 오늘 네 다시 하고 싶은데 기분 몹시 나쁘시죠 지금? 지금 아 근데 솔직히 딴 데 다 네. 잘못돼도 여기만 잘 되면 됩니다. 여기만 잘 되면 되겠는데. 오케이 과연? 처음부터 안 됐어요. 와 오늘 레전드인가요? 아 진짜 레전드인데요. 와 엇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이게 고인물 무덤성의 심입니다. 와 엇가가 잘 될라나 모르겠네. 왼쪽 쏘시고 앉아서 쏘고 그다음 뒤에까지 다 죽이고요. 밑으로 쏘고 앞으로 한 발 왼쪽 두 발 한 발 이제 안쪽 방 줄 사라지면 넘어가면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나요 진짜. 오 바로 셋 넷 안 터져서 하나 줄 지금 왜 안 터졌지? 칼즈 풀 하나 알려주세요. 근데 약간 소키모스님의 마음이 막 일진 날까봐. 여기서 폭탄 하나 내 친구 잡아주세요. 오 잡고 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제 아마데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 분이 이제 약간 컴퓨터 해킹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인데 네. 얘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컴퓨터 해킹을 해서 세계를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한 스토리입니다. 아. 미안. 없다. 저희도 천재 해커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 친구가 천재 해커죠. 근데 이 친구는 그 후방에서 이제 해커들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안 터지지? 아르코가 천재 해커예요?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후크라니가 총 들고 전방에서 싸우네요? 네. 아, 일단 풀샷 아껴왔으니까 됐습니다. 여기는 오자마자 방패 해서 탁탁탁 주시고요. 캐논 한 방. 얘들아 갑자기 죽었니? 됐고 사람의 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대단한 거 계속 보니까 이제 대단한 걸 모르고 있는 게 네. 아니라 아빠 잔다 정신 놓고 아빠 안 잔다 안 잔다가 아니라 잔다네 어. 이제 보니까 가다가 시체가 싸워치면은 그때 뒤에 싸워주시면 화통이 열리고요 다음에 하나 둘 아 해커 쪽이어서 막 로봇이고 그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친구가 네. 원래 메탈 3에서 나온 모덴이라는 네. 애랑 그 굉장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맨 처음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네. 그 모덴이라는 친구가 그 모덴이 이제 얘네랑 그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영상이 나와요. 네. 잠깐만요, 여기는 좀 더 할게요. 오케이, 1 페이지 끝났고. 와, 아. 터미네이터. 아 제발 엇가. 오, 살았다. 죽을 뻔했나요? 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죽을 뻔한 건 아니고 제 네. 총이 날아갈 뻔했어요. 아 이게 풀샷이 굉장히 센 총이거든요. 네. 이게 원래 빌드는 레이저를 들고 가는 빌드인데 네. 그 빌드보다 멀뚱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보다 이 풀샷의 DPS가 한 두 배 가량 돼요. 어 그거 엄청 빠르겠네. 두 배 빠르다는 거. 그렇습니다. 와 이 친구도 원래 지금 제가 조금 더 챙겨왔으면 아마 좀 더 일찍 끝났을 텐데 지금 이제 조금 열심히 때려갈 때일 거예요. 연 터득기 왜 이러지? 너무 충분히 빠른 거 아닌가요? 거의 기계한단 총인데요? 이게 화면으로 나오는 속도가 지금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냥. 36개는 아껴놨군요 이 마법 예, 때문에 얘 때문에 모아놓은 거 와. 그래서 이제 펜스를 하면서 폭탄을 쏘고 일부러 죽습니다 폭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빌드를 짤 때도 두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폭탄이 엄청 많네요 근데 예, 폭탄이 그 일반 폭탄 64개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한 번 더 쏘고 딱 얘까지 때리면 아마 끝날 겁니다 와 깔끔 18분 32초 아 멈춰야군요 18분 32초 근데 원래 기록은? 원래 기록 지금 15분 58초입니다 와 그럼 3분인 예 이제 아 오늘 너무 망했어요 지금 여러분 요거는 영상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책갈피를 걸게요 오케이 그렇죠 보고 싶은 버전으로 봐라 약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메탈 슬러그 방금 4였죠? 네 맞습니다 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이제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메타슬러그 스피드런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메타슬러그 또 이제 제대로 찍으신 것들 또 따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메타슬러그 4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유바 다음 5에서 뵙도록 해요 바이바 5 가죠 오케이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아 이거 아직 한 3분 정도 늦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몇 분 걸리죠? 이게 네. 자 최고 기록이 18분인데 네.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아 바로 가보시죠 좋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아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하는 남자 하시셔도 돼요 프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탈 슬러그 스피드런 메탈 슬러그 5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리로 할게요 이번 에리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심심해서요. 아, 에리가 근데 국룰이죠 좀.
타이 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짜 그 캐릭터 간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차이가 아무것도 없군요. 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캐릭터든 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슬라이딩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슬라이딩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진 않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점프하는 게 더 빨라서 속도가 약간 그 엘든링이나 다크소울 시리즈에서 구르면 왠지 엄청 빨라 보이는데 네. 전혀 빠르지 않은 그렇죠. 그런 느낌. 이제 날고 알고 있으니까 미리 입턴 두 개 던져주고 잡아주고요. 사실 막고에서도 그렇게 쓰진 않아요. 지라는 느낌이야. 여기는 스토리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 스토리는 프로메테우스였나? 아마 이렇게 아, 프로메테우스였나 보네? 네, 그런 군대인데 네. 그런 이름의 군대인데 네. 얘네가 무슨 세계를 뭐 처벌할 악마를 소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메탈 4에서의 스토리가 좀 이어집니다. 네. 대신 4를 잘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면서 네.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파일 같은 게 뭔가 네. 업로드가 됩니다. 컴퓨터에 남아있던 파일이. 아 그게 악마 소환법 이런 예, 거예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머리 이렇게 박으면서 이동하기 좀 더 빠릅니다. 원래 이렇게 슬라이딩을 많이 쓰는데 머리 박 점프.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뭔가 원신들도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저 달팽이한테도 맞으면 옷 벗겨지나요? 아닙니다. 저 달팽이는 그 신이산인가요? 그냥 화염방 산네. 오. 산 4개 쏴주시면 바로 떨어지고요. 다음에 여기는 그냥 체이서로 뚫어주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칼을 이렇게 먹고 바로 나와서 하고 슬로우에 탑승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 달팽이가 버그 검열 당했군요. 아, 이렇게. 다음에 캐논. 다 쏘아주시고 각복을 해주신 다음에 자폭댐을 넣고 한 이렇게 날려주시면 끝납니다. 와, 깔끔. 이게 메탈 슬러그 고인물 보는 맛이죠. 그렇죠. 이런 시원시원한. 네. 매우 좋죠. 뒤에서도 이런 시원시원한 많이 맛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이제 메탈 슬러그 시리즈 전체 통틀어서 네. 거의 얼마 안 되는 컷신 중에 하나인데 네. 원주민들이 뭔가 가문을 봤어요. 네. 그러고 이게 뭐지 하면서 쓰고 번개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게 다예요. 왜죠? 몰라요. 떡밥인가요? 그런가 본데 몰라요. 저 가면이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파신 볼 때가 좀 귀찮습니다. 이런 거 춘선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 왜 저러는 거예요? 모르나봐요. 모르나봐요. 각시탈이래요.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잡고. 아 잡고 가면서 앞에 부셔지고. 어차피 여기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잡곡을 엄청 잘 이용하시네요. 그렇죠. 네. 예, 또 메탈 슬러그 고인물의 테크닉 중에 하나가 잡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잡폭을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 효율로 발휘를 해야 돼요. 버그가 있는데 이 미션에 네. 그 버그를 사용을 하면은 잡폭 데미지를 잡폭 데미지가 40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4번 최대 14번이 들어가. 한 방이요? 네. 보스가 좀 한 방이 끝나겠네요? 거의 한 방이에요. 아쉽게도 한 방패까지는 안 나오고 네. 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 안경화판 10번을 이제 얻고 오케이 다음에 마지막에 두 마리 한꺼번에 넣는 거 뻥. 와 오늘 딱 여기까지 할 겁니다. 뒤에 일정이 있으신 것도 있고 제가
그 2회 시리즈는 잘 못, 그 못하는 건 아닌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6, 7조 나오시면 되죠. 다른 거랑 합쳐서 다음에 더블엑스랑 네. 6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 언제 나왔더라? 2003년인가 4년 이때만 나왔을 겁니다. 와 엄청 오래했네 5도.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지금 요 친구만 조금 낮기 때문에 판정이 네. 앉아있으면 안되고 점프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3마리 넘어 그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샷건 딱 한 방 때리면서 넘어가면 되고요. 오. 그 슬라이딩 네. 덮고 슬라이딩 네, 여태도 나오는 일 아닌데 안 잡아도 됐어 분명 아까. 예, 네, 크게 필요 없습니다. 잡을 필요 없습니다. 사이드 2번, 탄 하나 해서 뒤에 있는 것 잡아주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7은 제가 사실 게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방송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7은 사실 할 줄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점프 4번, 하나, 둘, 셋. 네. 탈질, 탈질 점프, 탈질, 탈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앉아있으세요. 앞에 꼭 앉아있으면 안 맞습니다. 와 이렇게 앉아서 앞으로도 가야 되나요? 아니요 앞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지금 점프 하면 딱 탑승할 수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갔다가 타이머보다 좀 앞에 있다가 보스 등장할 때 뒤로 공격하면서 뒤로 가면은 요 패턴이 유도가 돼요. 아 이 패턴 유도시킨 거군요. 네 이 패턴 유도를 시키고 요 패턴 총알 나오는 거 몇 대 맞은 다음에 접폭을 시키면은 되게 저게 접폭이 바로 안 터지고 살짝 네. 앞으로 나가면 됐었잖아요. 네 그러는 동안 접폭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아 계속 들어갔던 거군요. 네 그러면은 슬슬 끝날 때가 예 네, 됐어요. 와 저 접폭 안 시켰으면 피토가 되게 많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피토 1000입니다 와 천이나 되는 친구인데 거의 500은 넘게 쑤셔박은 거잖아요. 그쵸 저. 한 번에 500 정도. 네 아까 자폭복으로 쓴 거죠. 예 근데 사실 방금 거는 좀 조금 덜 된 편이에요. 네 덜 돼서 한 3번 정도 안 들어간 느낌. 300 정도 네. 된 거 같아요. 아 점프 여긴 일부러 죽을 겁니다. 일단 두 개 던져주고 뒤에 두 개 던져주고 다음에 구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가면은 여기가 이제 자동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여기서 죽을 거예요. 어차피 애들 다 잡을 때까지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애들 나오는 거는 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죽어 있고 애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죽여주는 거군요. 예. 폭탄도 수급할 때요? 맞습니다. 폭탄 개서 딱 맞아요 저희. 저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앞으로 총 쏘다가 쏘라 와 점프 슬라이딩 한 번. 저희 슬라이딩 하는 이유는 저렇게 하면 이제 요 슬러 건에 들어갈 거리가 맞습니다. 거리 조정을 위해서 슬라이딩을 살짝 해준 거예요. 이 캠핑은 왜 앉아서 가죠? 원래 이게 서서 가면은 매우 매우 느립니다. 아 이따 아마 나올 건데 당연히 하고 여기서도 캐논 한 번 날려쓰고 가다가 얘는 그냥 가도 되고요. 네, 여기 화면이 멈추면은 뒤에 뭐 나오나 확인하고 안 오면 그냥 가도 돼요. 밀어서서 파일벙커 파일벙커 얘는 이 슬러그 주제에 캐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능이에요. 점프 한번 점프 더블 점프 가능한 만능 슬러그 점프 여기서 팡 하나 얼 막 뒤로 가네요. 아, 점프 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화면 방향 조정을 따로 안 하면 뒤로 가요, 네. 뒤로 갑니다. 다음에 총 넣어주시고 점프. 그다음에 여기서 주머니 한꺼번에 잡고 뒤로 와서 잡고 네, 여기서 보시면 버라이 이렇게 느립니다. 아, 엄청 느리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 잡고 앉아서 잡고 하면 앞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랩이 형식. 이 친구가 체력이 딱 400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딱 400. 체력을 그 도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판 얘가 어차피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폭탄 이렇게 날려주고 밑에 나오는 친구들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 하울링 하면은 까비 폭탄 아래 있는 친구들 폭탄 유도 덜 됐습니다. 암튼 끝. 하지만 이게 더 빨랐을지도 아닌가요? 원래가 좀 더 빨랐을 네. 수 있는데 크게 시간 차 안 났을 겁니다. 지금 거는 한 3초? 3초 정도? 와
벌써 가는... 반 넘게 온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2004. 아 이거 엇가, 이건 엇가예요. 아 떨어질 때 저 폭탄 날라오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희 네. 원래 떨어지면 저 되면 원래 안 맞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가끔 맞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곳이 있긴 한... 어? 안 맞는 높이 아니었나요? 이건 진짜 맞는 거긴 했어요. 아 그랬나요? 원래 안 맞는 높인데. 아 오늘 역감 심하네. 그 마음에 안 들었던 시리즈들은 영상 한번 보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날릴 거 같고 합성. 자 잠수함 여태껏은 느려서 못 봤던 잠수함 드디어 봅니다. 아가 사실 잠수함이 느리진 않은데 그 물로 들어가는 시간이 느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밖에 없잖아. 맞아요. 여기 네. 밑에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야 됩니다. 타는 게 좋아요. 아하 하나 둘 셋 넷 잡고 내려서 탈질. 오 여기 탈질 빠르니까. 네. 뒤 한 마리가 박혀갖고 안 나오네. 와, 푸크질. 하고, 웨이브로 왔고, 다음에 하나, 둘, 세 마리 잡고요. 그거 하나, 둘, 밑에 있는 거 미사일 날려주고, 위에 와서 잡고. 이야, 미쳤다. 너무 깔끔한데요? 점프, 폭탄이 하나, 없으면 몸으로. 하나, 폭탄 두 개 뒤로, 하나 앞에. 하나, 폭탄 두 개 뒤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폭탄 난사. 폭탄이 없으니까 죽으세요. 원래라면 안 죽는데 폭탄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죽은 것 때문에 폭탄이 없어서.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하고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점수템을 줍니다. 아이 도움 안 되네요. 네, 하나 둘 잡고 그래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점프하면서 잡으면 되고요. 점프 레이저, 점프 레이저 안고 탈질 점프 레이저 마지막에 슬라이딩 가면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에리는 어떤 컨셉인가요? 어떤가요? 에리 캐릭터는 어떤 컨셉인가요? 아 이 캐릭터는 이제 고아입니다. 네? 전쟁 고아인데 네. 이제 그 좀 폭탄 처리에 관해서 매우 그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이후 시리즈에서 이제 폭탄을 엄청 잘 처리한다 약간 그런 설정을 가지고 네. 그 이점을 가지고 폭탄 아. 개수가 두 배가 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 아까 죽은 건 일부러 죽은 건가요? 아까 죽은 거는 말하다가 실수했어요. 아 제가 전 아닙니다 말하다가 실수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는 깔끔하게 처리가 된 편이에요. 네. 다행히도. 예. 이렇게 디스코드만 들어간. 키키. 점프해서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고 점프. 메인을 잡고 아래 뒤에 나오는 거 잡고 점프. 그래서 이걸 좀 늦게 뛰면은 안 맞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점프. 여기 자동차가 좋죠. 많이 좋죠. 여러분 이런 자동차 가지고 싶지 않나요? 미래형 자동차인데. 와. 자동차가 점프하고 다니네요. 네, 점프하는 자동차. 예, 약간 귀엽습니다. 차 막히면 뛰어넘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탄 나머지 이렇게 다 날려주시고요.
이런 기술력으로 진 이유. 멍청해서. 라이딩 한 번. 얘들은 주인공도 아니었었으면 지구는 몇 번 멸망할, 아, 정복당할 뻔했던 건가요? 이거? 한 7번 정도? 그러니까요. 시리즈가 7개니까. 되게 신기한 기념인데. 네, 이 친구 좀 신기한 슬러그예요. 근데 버려집니다. 버너지요? 버려집니다. 아하. 버려버려 잡고 하나 느리기 때문에요? 예. 칼질 3번. 다음에 여기는 패기 어렵기 때문에 3번. 다음에 스물 나오면은 점프 점프 칼질 칼질 야! 점프 넘어가고 칼질 다시 점프 넘어가고 칼질. 아, 저 위에 애들은 안 죽여도 되니까. 예, 어차피 저희 오토스크롤 구간이기 네. 때문에 탄 낭비를 최대한 덜 하기 위해서 그냥 점프로 피하고 칼질을 신 겁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둘, 왼쪽, 오른쪽. 아, 지는데요. 뭐 보이기도 전에 사라졌네요. 예. 여기 앉아계시면 왠지 모르지만 안 맞아요. 와. 하나, 번, 다음에 잡아가 칼질. 칼질 왼쪽 샷건 한 방 위에 보고 있다가 오른쪽에 보고 나오는 보이면은 칼질 한 방 하고 샷건 샷건 와 샷건. 진짜 이거 샷건. 아 컨트롤이 말이 안 된다. 아 그리고 나오는 이 타이밍과 외우는 게 칼질 뒤에 있는 거 안 잡아도 되고요. 샷건 오른쪽 가서 아래로 샷건 점프 점프 샷건 슬라이딩 한번 해주시고요. 점프 가다가 점프, 점프 위에 올라오면 얘가 위로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샷건 맞춰주시면 되고요. 와. 다음에 마지막으로 샷건 두시면 이 구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쳤던가요? 네, 이제 마지막 미션 이제 곧 있으면은 마지막 보스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코끼리 코 두 마리 나올 건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파 안 맞아. 딱 맞춰 줘야 되는데 이게 버그가 있어요. 그래갖고 네 맞춰 주시고 하나 둘 하면은 왼쪽 걸 안 터쳐 줬지만 터집니다. 아~ 저게 버그로 해서 폭탄을 한 거군요. 네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네. 그 폭탄 스플래시 데미지가 맞으면은 폭주한 상태의 코끼리 코에 한 대 맞으면은 왼쪽 걸 다른 녀석을 굳이 안 잡아도 넘어가집니다. 와 이게 코끼리 코가 약점이긴 해요 남자의. 그쵸. 어 좀 악마인가요? 코가 코에다가 폭탄을 던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슴이 악마입니다. 네, 프로토타입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도 아까 코끼리 코를 빠르게 잡아가지고 네. 프로토타입의 악마예요. 네, 아... 아, 그러니까 아... 일부러 죽는 거 아닌가요? 예, 일부러 죽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죽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게 잡아서 완벽히 완전체는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완전체가 아닌 악마여서 네. 그래도 좀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지금 죽은 이유는 이제 자 클리어까지 같이 써야지 얘를 지금 한 번에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도 한 번 더 죽었습니다. 아이고 피지컬이 원래 이런 거 맞지 않는데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근데 오늘 또 제 지금 일정 때문에 바쁘신 빨리 끝내주시려고 긴장하셔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끝. 끝. 와 19분 10초 딱 포 19분 10초 최고 기록은 몇 분이죠? 최고 기록 지금 18분 14초인데 네 18분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1분 가량 늦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될 만한 구간으로 다 넘어가져가지고 네 약간 실수에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구간에 네. 도전한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히도 일찍 끝난 편인 것 같습니다. 와. 많이 쉽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네, 아이고 아쉬웠던 것들은 또 뒤에 영상에 또 제대로 된 영상 또 박으면 딱 아니까 네. 예. 어제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티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탈 슬러그 1부터 X 포함 5까지 세계 1위를 전부 다 갖고 있는 석티모스님 오늘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한번 우리 고생하신 석티모스님한테 여러분들 박수 한 번씩 해주시고
저의 유튜브 컨텐츠를 너무나도 많이 살려주신 교수님 진짜 너무 오늘 급하게 컨텐츠 준비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 너무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아, 좀 더 천천히 막 잘 될 때까지 하라고 막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일정 때문에.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빡치버스님 예. 유튜브와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보인물 쇼핑에서 아직도 많은 지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메탈 슬로건은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바이바 안녕. 좋아요. 아, 바로 이게 인챈트 쪽을 봐야 돼서 제가 네, 네. 저기 앞까지만 제가 여러분들 에이. 새로운 레노버 리전 7세대가 출시했다고 합니다. 7세대 와, 다시 사야지 뭐. 아, 아, 다시 그렇죠. 사야지. 얼리 어댑터니까. 다시 살 수 있죠. 아, 바로 사야 돼. 네. 7세대 소키보스님 저 앞까지 데려다 드리고. 엔비디아 만. 지포스 RTX 30 시리즈. 얘들아 보고 있어. 말부터 어렵잖아요. 어려운 무조건 좋은 거야. 맞습니다. 리전 7세대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뛰어난 DTV 값으로 이미 압도적인 게이밍 퍼포먼스를 받아가는 게임 퍼포먼스. DTV 값이 뭔지 아세요? 뭐죠? 뭔지 아세요? 뭐죠? 모르니까 물어봤지. DTV 값이 뭔지 여러분들 발열을 잡는데 소모되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쩐지 제가 노트북 예전에 쓰던 노트북이랑 비교해서 5세대만 해도 발열이 정말 적당.